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글루메이븐 하는 날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방송이 약간 망해가지고 송출이 사고가 있어가지고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 많으셨는데 이번 주는 사고가 안 나길 바라면서 네. 자,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쿼드를 계속 그 한글 이름이 뭐였죠? 무법자? 네, 무법자. 무법자가 계속 없었는데 와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환영하고요. 저번에 한번 하셨죠? 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레벨로 네, 2레벨로 오셨고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네, 저는 피터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형남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름까지? 네. 자, 어쨌든 그래서 피터님 네. 오늘 무법자로 합류하셨고요. 저희 그 전에 저희가 목요일 날도 가끔 조금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지난주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못 보셨겠지만 아주 박진감 넘쳤거든요. 아, 그 너무 재밌었는데 하나의 긴 이야기 타래를 계속 몇 주째 따로 쫓아가고 있는 네. 중인데 놓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잭세라 의뢰를 받아서 글룸헤이븐 네. 지하에 이제 지하수가 왜 오염됐는지 그거를 밝히는 이제 큰 타래를 계속 풀어나가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지하수 이제 도로 내려가서 봤더니 네. 버물링도 몇 마리 있고 뭐 정령도 있었는데 맞아요. 걔들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괜한 쥐새끼들을 엄청 때려잡았죠, 저희가. 다 죽였죠. 네. 잭세라, 사실 주변에 잭세라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만 잭세라의 똥개거든요. 좌회전, 우회전, 영회전. 네. 맞아요. 아, 그래도 언젠가는 정의를 찾아, 그 정의가 또 아니면 어때요, 우리 파티가? 돈만 많이 벌면 됐지, 용병들이. 잭세라가 그 알싸해전 시나리오가 돈을 좀 많이 줘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대저수지로 왔고요. 네. 뒤 안에서 도시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아, 맞아. 그거를 진행을 안 이거 하기 전에 네. 도시를 해야 되는구나. 네. 방송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저희 도시 이벤트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준비한 건 이거고요. 윗장을 먼저. 이건 무조건 순서대로 처음 할 때 해놓은 거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주화지구를 방문한 길에 말랐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늙은 발라스가 커다랗고 정교한 꽃병을 문 밖으로 옮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꽃병이 무거운지 발라스의 이마에 땀이 흥건하다. 긴장한 그의 몸이 순간 균형을 잃고 그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것과 동시에 꽃병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선택 A. 꽃병을 잡기 위해 몸을 던진다. 선택 B. 반응할 시간이 없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꽃병을 지켜본다. 되게 소소한 얘기.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그렇죠. 아니 소소하고 되게 정교하지 않아요? 아 이런 것까지 우리가 느껴야 아니, 게임이 되게 웃긴다. 아 우리는 되게 모험 용병이고 대단히 큰 선택을 하는데 지나가는 발라스가 꽃병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치 저 인생의 큰 분기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진짜 뭐가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 아니야?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의 저라면 뭐 떨어지는 걸 내가 몸을 날려요. 지켜보겠죠. 근데 게임 속에 저라면 달려들 것 같습니다.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은 느낌. 네. 네.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힘센 브루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이게 또 안 좋게 풀리려고 하면은 맞아. 도둑놈이었다.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네. 네. 저는 게임 속에 나라면 힘센 네. 브루트니까 그렇죠. 뛰어든다. 힘센 브루트 있어. 네. 다른 분들도 뛰어드는 네. 걸로. 네. 자 그럼 A로 하겠습니다. 아 요거 와 웃긴다. 조건부예요? 제가 있어야 돼. 네, 브루트가 아, 있어야 역시. 아, 그래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좋아졌어요. 자, 잽싸게 앞으로 브루트가 있으면 잽싸게 앞으로 달려가 떨어지는 꽃병을 팔로 감싸 안는다. 몸을 던져 꽃병이 깨지는 참극을 막은 것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발라스는 꽃병을 목적지까지 옮기도록 도와준다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한다. 공동으로 그만 5개. 그리고 게임에서 빠집니다. 다섯 개를 서로 공동으로 나눠서 가져야 되거든요. 아 공동이라고 써있어요. 각각이 아니라 네, 이게 그러면 나눠야 아, 돼요. 제가... 브루트의 이혼 가지고 나머지 네, 1년씩 가지면 되겠네. 아 맞네. 그치. 제가 날렸으니까 뭐 네, 이혼을 받을 근데 너무 소소하다. 이런 거야. 그리고 이게 나는 이 게임이 그렇게까지 막 뭐랄까 되게 영웅적인 면모나 판타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소소하고 세심하네요. 아 이런 이벤트 완전 스몰 이벤트네. 이거 그러니까. 약간 작가 좀 칭찬해 줘야 된다. 이거 지금 별거 아닌데 제가 세심하잖아요. 네. 자 일단 도시 카드 그래서 다시 마무리 해놓고 저희가 그러면 이 도시 안으로 고대저수지를 떠났는데 열어를 합니까? 그 좀 궁금하네요. 어디 있어요?
아니 열어 안 해요. 아 여기 안 해요. 가, 아 네, 여기 안 나가야 열어. 여기서 나가야 네, 열어를 한다. 시나리오 북여보면 이제 연결된 장소가 글룸헤이븐이 돼 있어. 아 연결된 장소 글룸헤이븐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안 한답니다. 그럼 저희 열어 안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시나리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필요 조건 수중호흡과 폐호 통과. 이거는 저희가 수중호흡 그거. 맞죠. 네. 그다음에 목표는 양수기를 모두 정화한다. 양수기라는 게 나오나 봐요. 도입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속이 점점 어두워진다. 흐린 밤하늘처럼 검게 변해간다. 눈앞에서 물을 가르고 있는 손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이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 잠시 후 멀리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남은 힘을 모두 짜내 앞으로 헤엄치자 빛이 점점 커진다. 마침내 악취가 진동하는 물웅덩이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한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방에는 위험해 보이는 녹색의 점액 덩어리와 언데드가 가득하다. 물에서 나와 숨을 고르며 무기를 꺼내 전투를 준비한다. 간단한 내용이긴 하네. 우리가 수중호흡으로 잘 마스터에서 들어가서 아 이제 됐다 나왔더니 점액 괴물이 언데드. 그럼 뭐 눈에 보이니까 처치해야죠. 근데 여기는 안 써있는데 저희가 목표 읽어야 되니까 읽었지만 양수기를 정화한다니까 그거는 나중에 나오겠죠. 뭐 나오겠죠. 이제 문을 열다. 네. 특수 규칙으로 시나리오 효과로서 각 캐릭터의 공격 고정 카드에 아, 이게 뭔 소리야? 저주 카드 세 장을 추가합니다. 네. 어 이거 개빡세네요. 이게 저주를 세 장? 네. 특혜 부정적 시나리오 무시 있으시면은 네. 해당 안 되는데 아... 특혜 부정적 시나리오 무시. 네. 그런 거 없어요. 혹시... 그런 거 없어요. 네. 자, 저희 일단 출발했으니까 저희 보시면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라는 게 웃기지만. 저희 이제 아이템 사고 요런 거 네.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생각은 다 하에 오셨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돈이 20 어, 이번에 2원 더 생겼으니까 28원인데 제가 사고 싶은 아이템은 40원짜리 가보시고요. 제 10원짜리 털가죽을 팔아봐야 5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33원으로 저는 네. 템을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저는 템을 사지 않을 거고요. 자 주문지기는 제가 아까 찍는 거 봤는데 네. 피카츄 피카츄 강화! 피카츄에 드디어 강화를 했습니다. 네. 사거리 3이 됐고요. 사거리가 이제, 2에서 네. 3으로 네. 자 앞으로 이렇게 피카츄의 활약이 기대되는 그게 지금 50원이죠. 네 50원. 되게 빡센 거예요 지금. 다른 막 거의 맞아요. 되게 좋은 아이템도 50원 잘 안 넘어요. 어, 없는 거 거의 없던데. 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 이게 다 밸런스 생각해서 만든 거겠죠. 네. 50원 지금까지 뭐 템 고작 3개 들고 다니시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6개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써서 거기에 올인. 그럼. 네. 자 그래서 주문지기는 소환수의 사정거리 네. 한 칸을 올렸고요. 그래서 첫 방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네. 피카츄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중요해져요, 이제부터 갑자기. 저는 피카츄 몸빵입니다. 네. 자 피터님은 그러면 전에 안 보셨으니까 일단 네. 갖고 있는 템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추천 아이템을 따라서 샀고요. 근데 그게 좋아요. 네. 좋더라고요. 가죽 갑옷, 소형 활력 물량. 네. 요거는 제가 오늘 철투구 마음에 들어서 산 겁니다. 저 철투구 샀는데요. 네. 철투구 갖고 있을 때는 맞죠. 좋은 거 모르다가 네. 아, 왜 지방 방송 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피터님이 열심히 네. 처음 나오셔서 네. 얘기하는데 지금 약간 뉴비 견제하시는 거죠? 네. 사과의 말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철투구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클이 맞았을 때 네. 야 철투구야 이러면서 야, 철투구야. 좋아요. 가끔 시나리오 3시간 할 때 한 번. 아,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바꾸셔야 될 거예요. 더 좋은 알겠습니다. 게 많으니까. 자 그거 사셨고 그럼 더 이상 바꾸신 거 없고 혹시 네네. 특성은 어떻게 찍으셨는지 저희는 특혜. 저는 마이너스 1 카드 두 장 제거하는 거 한 번 찍었어요. 그거 네. 좋아요. 제일 네. 좋아요. 그거 하나. 자 저주가 최대 10장이라 적게 받는 사람도 생길다. 아, 그래서 근데 저희가 두 장, 세 장씩? 예, 네, 총 10장이라서 아, 그거를 나눠서 가져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해야겠네. 예, 네, 근데 이렇게 그 부정적 제가... 시나리오 무시를 찍으신 분이 계시면 네. 남은 사람들이 세 개씩 다 먹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좋지 않잖아. 네. 혼자 찍었다고요. 자기 좋다고 네. 이렇게 빠져나가신 분. 네. 지금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찍었어요. 그래서 지방 방송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네. 와, 알겠습니다. 굉장히 얄미웠구나. 네. 아니, 이게 한 장이 없어가지고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데. 멱살 잡힐 뻔했거든요. 네. 아, 자, 근데 저희 템 업그레이드랑 그 다음에 특혜 업그레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템장입니다. 저희 목요일까지 최다 출석을 하시는 네, 그래가지고 아, 네, 지금 굉장히 랩업이 많이 돼서 5레벨입니다. 그리고 찍은 것도 많고 네. 템 사신 것도 좀 있죠. 알려주세요. 저는
아이템은 사실 처음 그대로예요. 기부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약간 네, 기부천사 기도를 잘하는 기부천사. 오늘도 저는 이제 대신 저주를 받는 대신 네. 기부를 해서 이제 축복을 이렇게 네. 가지고 시작.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고 거기다가 그 시나리오 무시를 찍었기 아, 네, 때문에 네. 거의 마이너스가 없어요. 레버블 할 만하죠. 네. 오랩이라 저희랑은 좀 다릅니다. 아, 좋겠다, 부자. 자, 그렇게 해서 땜장이까지 이제 알려드렸고요. 저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자 저주 카드 시나리오에 맞는 거 세 개 가져가서 네. 자기 덱에다가 이걸 카드 뭐라고 그러지? 뽑는 카드? 뭐 하여튼 여기다가 공격 보정 카드 섞어주세요. 섞어주시고 자, 저희 이제 전투에 들어갔으니까 전투 카드를 아, 네. 두 장씩 목표를 뽑겠습니다. 저 한 번도 달성한 적 없는데. 따로 방송 아닌 때 한번 찍어 주셨다고요. 네, 네, 탈진 한번 시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게 탈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두 개.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고요. 골라볼게요. 왜 그래? 이건 안 되고 먹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하나짜리 이번에는 하겠다. 근데 저 그때도 한다고 하고 못했거든요. 전 이거 안녕하세요, 하늘님 반갑습니다. 왜요? 이거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카드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네. 갖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티켓 하나 찍어야 되는 거에 네. 마이너스 카드 한 장을 플러스 카드 한 장으로 교체 요걸 할까요? 아니면 아, 뭐를 하는 게 좋을까? 일단 근데 마이너스를 없애는 게 이게 최고죠? 가장 이렇게 기대값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하나를 없애서 플러스 그럼 플러스 카드 한 장을 꺼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자질구레해 보여도 이걸 하려고 사실 시나리오 열심히 한 거거든요. 아니 언제나 그렇잖아요. 무슨 게임 할 때 아이템 먹는 거 사는 거 시나리오랑 그런 거보다 더 중요 더 재밌잖아 우리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 왜 이렇게 자질구레한 걸 하고 중요하게 하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해서요. 결국은 레벨업 했을 때 스킬을 잘 찍어야지 그래야 내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쵸.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음 라운드에 또 이제 되게 막 바바박 때리고 막. 근데 그거 표현은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저희 스타팅 캐릭터들은 스타팅 어디서 합니까? 물인가? 물 바로 앞에 이제 막 올라왔어요. 물에서 그러니까 여기 중에 서 있을 수 있는 거든요. 네, 네, 네. 저는 뭐 언제나 그렇지만 아 근데 여러분 갑자기 뭐 튀어나가서 뭐 하실 거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 자리 탐내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앞에서 아 이게 아시잖아요. 요렇게 있어야지 셋을 때리는데 요렇게 있으니까 또 셋 못 때리네. 그러니까 아 요것들이 알아. 그럼요. 브루트가 아니, 때리는 걸 알아. 아 이거 잘하면 얘한테 맞겠는데? 차라리 뒤에서 시작하세요 이런 데서. 피카츄가 안만... 나와야 돼서. 아 피카츄가 나와야 돼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쉬고 피카츄 나올 자리를 저희가 비워드릴게요.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시작하자마자 꺼내시는구나. 네. 첫 라운드에. 근데 얘가 와가지고 때릴 걸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많이 때리거든요. 한 번 때리면. 그러면 근데 빨리 이... 움직일 수 있는 캐릭터가 가서 막아주는 것도.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제가 막아줄 수 있어요. 네. 꼭 필요하면. 그러면 저 뭐 서실 자리 정하세요. 피터님도. 저는 라디오처럼 틀어놓을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저희 사실 이 게임 생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 네. 방송이 길잖아요. 그래서 막 집중해서 보시는 건 힘들어요. 누워서 봐야 돼요. 유튜브 원래 유튜브의 그 가이드에도 나와 있거든요. 저희 크리에이터 하면 거기 나와요. 15분 이상 영상은 웬만하면 만들지 마세요. 저 맨날 3시간짜리 만들고 그러니까 라디오처럼 틀어놓는 거 인정입니다. 자 세워놓으셨습니까? 이제 저 남한테 땜장이 여기다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비겁하게 거? 뒤로 서시네. 너무 무서워서 쪼래려서. 아, 그래. 무법자 그렇게 뒤에 서는 캐릭 아니에요. 하지만 네. 근데 알겠습니다. 뭐 본인의 의견을 뭐 저희가 존중합니다. 아 그렇게 앞에 아 그렇게 네. 우리의 강요로. 네. 자 저는요 그러면 여기를 막아드릴까요? 아니면 일로 갈까요? 그 상황 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항상 끊어가면서 나중에 풀영상 시청 아, 네, 감사합니다. 상방송으로 봐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지금 보시면 세팅은 다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카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근데 슬쩍 시나리오 보시면 이 맵 몇 개예요? 좀 많았어요. 양수기를 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 방에 물 정화시키는 기계가 오염돼가지고 예, 예. 그거를 뭐 클릭한다든지 예. 먹는다든지 뭐든지. 저의 웅진코의 직원이 아 그런 거예요? 아 이거 기왕이면 우리 수도국 수도국으로 해요. 무슨 갑자기 이상한 회사가 네, 회사가 나올 필요 없고 네. 아니 상업 그러면 일단 PPL도 안 해주는데 일단은 우주가요 시간 끌면
알아서 죽는 스타일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지만 시간 이 맵이 많으면 네, 시간을 끌는 게 의미가 게? 없죠. 네. 맵이 많아요? 몇 개예요? 좀 한 네다섯 개 되는 거 같아요. 아, 맞네. 네, 네. 그러면 빨리 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면 뭐 저는 그냥 최대한 빨리 우즈가 방어력이 있었죠. 가서 봅시다. 자, 우즈가 실드가 1 있습니다. 웬만하면 네. 관통 때릴 우즈 때리려면 관통이고 그리고 리빙콥스가 가만히 있어서 지들끼리 죽어가는 애들이긴 하지만 때릴 땐 드럽게 세게 때리거든요. 우즈가 근데 체력이 5밖에 안 되니까 한 번만 해도 분해를 해도 3밖에 안 되니까 뭐 되게 가볍게. 아, 2점 맞으면서 분해하면 네, 3이니까?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후다닥 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걸로 공격. 자, 저는 결정했습니다. 좀 쉬엄쉬엄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라운드는 그러면? 쉬엄쉬엄 간다? 아니요, 저는 뭐 적당히 네, 너무 뭐 빨 너무 막 공격력 생각이 없습니다. 아주 오버해서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니까 이동력을 쭉쭉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느리게 움직이는 애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는 시체들이라서. 근데 리빙콥스는 그래도 좀 때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쟤들 이동력은 좀 적은데 때리는 게 아파서. 아, 약간 시즈 같은 그런 느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리빙 콥스도 시체도 자기 좀 그거 체력 떨어지는 이동할 때 때가 있었죠. 네, 이동할 때 자기가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네. 이렇게 저 근데 빨리 떨어지고 빨리 말하면. 해야 되나요? 그거 알려주세요. 움직임을요? 저는 되게 늦게 할 거니까 되게 저도 꽤 중간으로 해도 되죠? 네, 저 아주 늦게 할 알겠습니다. 거니까. 그럼 막 피카츄가 신경 쓰이는 거지 뭐. 자, 방송 보고 살해는 시체 상대했다가 맞아 죽어야죠. 제가 이동하면 잘 될까요? 자, 저는 카드 정해놨습니다. 가운데다가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숫자를 먼저 말하면서 공개해 주시면 돼요. 규칙이. 자, 하나, 둘, 셋. 51. 91. 48. 36입니다. 네, 그러면 36부터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스펠 위버가? 91. 91. 그 다음에 팅커로? 48이요. 48. 저는 51입니다. 느린데? 뭐, 꽤 느린데요? 네, 네? 어쨌든 뽑아볼게요. 뿅. 야, 리미콥스 빠른데 그래도 47이야. 저희보다 빠른 것뿐이지. 자, 무브가 2고요. 어택이 3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카츄가 맞겠는데요? 이번 턴에 소환하시면? 아니죠. 왜요? 제가 그 다음에 소환하죠. 이동 다음에 소환하니까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소환을 하시면 여기 생기고. 아, 그러니까 제가 91번이잖아요. 아, 나 스쿼드라를 잘못 봤구나. 바보 같긴. 자, 그러면 스쿼드라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단으로 이 위를 알려주시면 돼요. 하나 지목으로 네. 하단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활 네. 상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동하면서 공격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동은 없고요. 네, 이동 없어요? 네. 인접 이제 앞으로 4회 동안 자신의 아군이 인접해 있지 않은 적을 상대로 공격할 때 플러스 2. 오, 네.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사정거리 4짜리 활 공격으로 하나로 공격해서 플러스 다 닿는구나. 얘 네. 얘가 옆에 아무도 없는 애. 네. 얘를 먼저 주게. 그렇게 되면 이득을 받는 거예요. 네. 오. 플러스 2를. 네. 그럼 카드 네. 뽑아주세요. 카드는 이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다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빠르게 효과를. 데뷔가 너무 멋있다. 네. 오늘. 오늘의 약간 모든 게 네, 기대가 네,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네. 저리 가시고요. 첫 번째 아,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뭔가 켰는데. 이게. 사용하시고요. 네, 사용했어요. 사용만 하시고. 자, 리빙콥스가 이동하면서 저희를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브이고요. 어택인데, 엘리트라 3루로 때립니다. 네. 2번부터, 2번 엘리트부터. 2번이 1루 이동하고요. 잠깐만, 화면 보여드릴게요. 1루라는 게, 네, 이렇게. 2번이. 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네. 제가 예. 아, 땜장이네. 땜장인데 세니까. 몇 자리였죠? 3이죠. 네. 그럼 그러면 네. 가죽값을 써서 가죽값을 쓰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제 아, 일단은 카드를 뽑아야죠. 카드를 먼저. 근데 이제 쓰겠다는 건 뭐 지금 선언하셔도 되게 미리 말해야 된다고 네. 미리 말해야 되는 걸 뽑기 전에. 그러면 가죽값을 쓰겠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 공격자가 해당 공격의 불이익이니까 두 장을 뽑겠습니다. 네. 하나. 어떻게 둘. 이게 지금 화면이 고해상도라 돼서 그런가? 네. 어쨌든 영입니다. 쓰셨으니까 사람 긴장되게. 자, 영입니다. 그래도 세대 때리는 거 똑같죠? 네. 뭐 막으실 겁니까? 가봇 방패 있어서. 다리미골 방패로 막아서. 1대죠? 네, 그래서 2점.
아, 뭐 체력 많네. 썩어납니다. 아, 이거 반응 속도 느려졌어. 야, 이거 두 개 보여준 게 그렇게 힘드니 프로그램? 정말 한심하고 지금 2020년이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엘리트 이동을 하는데 네. 얘가 여기서 1루 가도 되고 1루 가도 되거든요. 제가 숫자가 더 빠르니까 저로 오겠죠? 그래도 여기가 되고 여기도 가도 돼요. 아, 그래도? 네. 그러면 당연히 1루 보내야죠. 네. 네. 뭐 여기 피카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내보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격을 절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네. 자, 저는 뭐 좀 맞아도 되는데 뭘로 일단 제 아이템을 쭉 깔아봐야지. 아우, 한참 걸려요. 야, 6개가 아니라 7개였네. 자, 일단 저는 털가죽 갑옷, 아, 이제 맞아야겠지. 그런 거, 이런 건 없으니까. 일단 때릴게요. 한 대. 딴. 바밤. 네 대요? 4 데미지네요. 그러면 털가죽 갑옷 하나랑 다리 밑골 방패 하나, 두 개 해서 2점 보정을 이제. 받겠습니다. 그래서 2점 먹겠습니다. 아, 근데 꽤 세게 때리네, 하필. 저의 너무 시체 너무 무섭게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아는 몹이니까 예전보다 낫죠 느낌은. 자, 1번 몹을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입니다 얘는. 얘가 이동. 네, 똑같아요. 이동 2칸이고 네. 그 다음에 사거리가 안 닿아요. 사거리가 네. 안 닿습니다. 네. 잘 듣죠? 네. 그래서 리빙콥스들의 행동이 끝났고요. 팅커럽니다. 어, 벌써 정말? 네. 저는 어디 갔죠? 아, 여기 있군. 뭐 갈 게 없네요. 어디 뭐 이동해서 뭘 하고 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네. 제자리에서 그냥 이동하지 않고요. 제자리에서 전투로봇을 소환하겠습니다. 아, 전투로봇 소환? 피카츄보다 세요? 봐야겠죠. 이제 좀 자신 있어졌어. 하지만 피카츄도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 그쵸. 5레벨이 되셔가지고 그쵸. 사정거리가 없는 친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 빨간색, 뽑아주세요. 빨간색 1번이고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플러스에서 빨간색으로 1번. 네. 그 어떻게 씁니까? 체력 6이고요. 와, 체력은 확실해. 네. 이동력 2에 공격력 2고 그리고 사정거리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공격력이 없지 않았어요? 그때는 세이진 거예요. 허수아비였죠. 어, 그때는 되게 꽂았다 그랬는데 이제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어, 이제 제대로 네. 뚱땅뚱땅 해가지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뚱땅뚱땅 어디다 꺼내십니까? 그리고 여기 위치는 저 앞에다가 해서 네. 거기다 가면 우주한테 맞아요. 네, 여기 놔둘게요. 아, 그래요? 사정거리가 없는데. 그리고 피카츄에 대항하는 네. 얘 누구지? 이름이 뭐지? 라인 캐릭터인데? 네, 사무실에서 하나 들고 왔는데. 아니에요. 이게 한 분이 이렇게 하시면 네. 같이 따라가야 돼요. 아, 나만 초라할 수 없지. 네, 네. 네, 이게 뭐 단무지 쓴 뭐죠? 단무지 쓴. 단무지 쓴 전투로봇. 오렌지인가? 네.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쓰고. 네. 자, 그 다음에. 경험치 주시면 돼요. 경험치도 받아요. 그 와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례가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브루트 전에요. 저는 뭐 항상 그렇잖아요. 굉장히 자신있게 행동합니다. 원래는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방어가 있는 좋은 카드 야만의 힘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동을 할까요? 아니요. 이동을 하지 말고 예, 우주가 사거리 3짜리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쵸. 지금 딱 안 닿네요. 하나, 둘, 셋이라서 앞으로 한 칸만 가도 맞네요. 맞아. 아이고, 안 하는 게 맞네. 그러면 그냥 방어가 1이 있어서 다행히 여기 보여드려야지. 방어가 1이 있어가지고 이 카드가 방어 1을 켰고요. 이번 턴. 그 다음에 그 짓밟기의 공격 관통 공격인데 우주 때리려고 관통이었는데 그냥 의미가 없어졌네요. 엘리트 3번을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 카드가 나올까요? 뿅! 아이고, 2딜. 2딜, 양호하네요. 조금 서운한데, 그래도 뭐 때리겠습니다. 얘네가 오래 때려야 돼요. 꽤 세요. 자, 이렇게 되면 제 턴도, 끝났고요. 경험치 서로 받는 거 없고, 방어 켜있으니까 방어만 기억하면 되고, 네. 이제 우주입니다. 우주는 1번과 2번이, 3번이 다 똑같고요. 무브가 0이고, 어택이 3이고, 레인지가 3인데, 지금 닿는 캐릭이 땜자이가 닿고요. 아, 또 전해요. 네, 그냥 저기 서 있다는 걸로 많이 맞아요. 아니죠. 스쿼드럴리 맞아요. 네. 어? 네. 아, 그렇구나. 더 빨라서 네. 스쿼드럴리 맞고 그 다음엔 맞는 캐릭 없죠. 없어요. 자, 그럼 스쿼드럴 맞는 캐릭만 뽑겠습니다. 갑니다. 마이너스 1. 굉장히 2점. 천천히 뜨네. 자, 2점. 더 막을 거 없죠. 템. 아, 안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쿼드럴이 2점. 타격이 큰데 레벨이 낮아서. 자, 그러면 네. 우주도 끝났습니다. 이제 스페리버. 네, 저는 피카츄를 피카츄 소환! 소환을 하고요. 삐까삐까! 여기다 소환을 하고 네. 어우. 자, 피카츄 무슨 색이고요? 민트색이요. 민트색. 귀엽네요. 이게 민트가 녹색이거죠? 네, 민트색. 네. 그 다음에 2번이죠? 아, 1번. 저는 1번이요. 1번이에요. 네. 1번. 그 다음에 피가? 2.
이동 2, 네. 공격 3, 사거리 3. 와, 사거리 이게 그저 이게 컸다. 이게 씹어 먹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행동하십시오. 저는 그다음에 상단 행동으로 공격 3, 오. 사거리 3을 네. 얘한테 하는 게 낫겠죠? 3번에게. 네. 알겠습니다. 3번 공격 갑니다. 뿅. 오, 4D. 플러스 1. 네. 4D라고요? 네. 와. 아까 잘못 깎았네요. 3번이 맞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두 개 다시 살려주고. 이거를 2점 때린 상태에서 또 4딜. 네. 좋았다. 하지만 죽이지 못했다. 네, 뭐, 자, 그래도 원래 빛, 처음에는. 빛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오, 빛까지. 피, 네. 아, 이거 얼음이지. 요게 빛이죠. 네. 피, 피, 네. 자, 됐습니다. 끝. 그러면 저희 행동이 끝났고요. 자, 넥스 라운드 눌러놓고 어, 카드를 정하. 네, 모르겠어요. 크게 죽이지도 아, 못하고 활약 못해서 순조로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만족하고 있었는데. 아, 만족. 저는 만족. 저는 원래 그런 걸 만족하지 않아요. 네, 저 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얘네가 여전히 사정거리가 3일 수 있잖아요, 우즈가. 똑같은 카드를 뽑으면 안 움직이는 게 맞고. 그쵸? 처리하고 나가는 게 맞고. 좀 느리게 움직이시겠다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건 랜덤이죠. 우주는 분해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빨리 때려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저도 이제 행동은 빠르게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일지 적극적으로 할지 그거는 좀 알겠습니다. 판을 보고 행동을 요거 하겠습니다. 카드는 정했고요. 속도는 빠른 편입니다. 느리게 가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다 정하셨나요? 네. 아, 이번에는 카드가 잘 나오길 바랍니다. 속가 낸 거 아니 새로 오셨는데 활약하셔야 되는데. 네. 야심차게 준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뭘 킨대요. 뭐 키우나. 야, 사고를 살을 쏜다고? 네. 뿅! 안 맞아. 제 눈빛 아까 보셨지만. 가보셨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실내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 정하셨습니까?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좀 빨리 골라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자기 직업은 다 알기 때문에 네, 맞아. 우리끼리만 알아. 네, 저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드 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하나, 15입니다. 4, 70, 4입니다. 4라고요? 와, 네. 개빠름. 자, 그러면 4, 0, 4, 그 다음에 팅커러? 17이요. 1, 7, 저는 1, 5. 그다음, 다들 왜 이렇게 빨라요? 원래 살짝 빨라요. 70. 70.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펠 위버가 늦게 내려면 시원하게 늦게 내더라고요. 네. 자, 갑니다. 뿅. 어. 어, 아, 안 빠르다, 다행이다. 59. 근데 이번에 어택이 레인지 포이즌이 거기다 타겟 투 타겟이에요. 무브 얘네도 없으니까. 난린데 무브이 아 무브 없어 얘네. 우즈가 무브 없잖아요. 아 그럼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사거리 2니까 어차피 아무도 안 맞아. 아무도 안 맞아. 네. 움직이면 안 되네.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궁화꽃처럼 된 거. 아니 근데 저희가 움직이고 싶어도 이렇게 서 있는데 얘네들이 붙어 있고 사정거리가 2이다. 네. 안 움직일수록 이득.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번에도 못 움직이겠네요? 여기까지 가서 사거리 3으로 때리는 건 괜찮으니까. 한 칸까지는 괜찮다. 네. 근데 저 뒤에 제가 이제 리빙콥스가 자, 리빙콥스가 세게 때립니다. 네, 4, 세게 5 때려요. 미친 듯이 때려요. 포이즌도 걸고요. 있네요. 네, 붙어 있는 모든 대상에게 모든 때립니다. 점. 그래서 아, 이런 데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둘 다 때리는 상황이 되죠. 무브가 1이죠. 저희가 어차피 얘네 와야 되지 않나요? 다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무브 한 칸 움직일 수 있어요. 한 칸 가요. 네, 그게 또 문제인데. 자, 그럼 저희가 좀 일단 지금 걱정 스쿼드랄부터입니다. 일단 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든 3번을 죽여야지 덜 아파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 움직이시는 게 나으실걸요. 왜냐면 얘가 쌍타겟을 때리는데 그쵸. 죽인다고 생각하면 얘가 없어지면 얘가 일로 와서 이렇게 때릴 수 있나? 그쵸. 그럼 마찬가지네. 여기로 오도.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무법자가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예정. 네, 두 대 쌍으로. 근데 3번 죽이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1번도 쌍으로 때릴 것 같고 2번도 쌍으로 때릴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근데 일단 3명한테 쌍으로 맞으면 거의 게임 끝나니까 네, 네. 무법자랑 3은 죽여야 됩니다. 네, 3이 피 4 남았거든요. 3을 먼저 노려주세요. 실드도 없으니까 가능할 것 지금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3을 노릴 필요까지는 없고 아니면 보이고. 이번에 내신 카드 중에 기절 같은 게 있으시면 아니 얘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번 엘리트를? 예. 2번 엘리트를 잡으라고. 왜냐면 이거 있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데미지 2 추가하는 거. 얘는 옆에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거 효과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아, 지들끼리 뭉쳐 있을 때. 네, 맞아. 네, 네. 리빙콥스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저희가 때려 죽인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2번을 때리세요. 그쵸.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4밖에 안 남았고. 멀티플 헤드샷 전출시킬 날이 올까요? 네. 자, 어떻게 무슨 카드 넣어주세요? 2번을 때리는 계획으로 네. 남기겠습니다. 투명 쓸까요? 아니요. 저희가 그 의견에 저희가 그렇다고 잘하지 않아요. 네. 저희 것만 할 줄 아는 거지 뭐. 저 사실 투명 쓰고 이동 하나는 그냥 버리려고 했었는데. 투명 벌써 쓴다고요? 아, 그 카드가 있구나. 네. 근데 그냥 여기서 연막탄? 네, 연막탄. 당기겠습니다. 당기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게요. 네. 공격 3. 근데 3으로? 아군이 인접해 있으니까 플러스 2 추가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플러스구나. 그렇게 플러스 2에 여기서 플러스 2. 그렇죠. 플러스 4에서 7짜리 공격이 됩니다. 7짜리 공격 세상 네. 처음 봐. 그 카드. 자, 갑니다. 아이, 설마. 7짜리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아, 왜 그러세요? 뽑아주세요. 갑니다. 이상 죄송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 둘. 여기다가 공개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원래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카드네요. 뭐예요, 이게? 네. 이거 뭐고?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아, 효과죠? 네. 네. 다시 넣으세요. 다시 넣으세요. 섞어야 돼요. 이건 다시 넣으세요. 네. 네. 경험치는 2 받으시고요. 진짜 제가 진짜 안 좋은데 저주는 없어지기라도 하죠. 아. 다시 들어갔죠. 네, 네. 다시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경험치만 받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경험은 쌓이네요. 아, 약간 이런 거 같아. 야, 내가 이 정도로 쎄! 이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지금 이렇게 옆에 동료들 소원까지 해서 바글바글 모여서 지켜보고 너무한다 정말. 네, 자, 그럼 스쿼드라 끝났고요. 접니다. 네. 네, 뭐. 저라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낱말을 그게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노노노노,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는 원래는 이동 두 대를 때릴까 소모 하는 카드 좀 그렇죠? 네, 저희가 가야게 될 길이 아직. 그러면 역시 이 기본 이동을 해서 일로 간 다음에 이 둘을 때리는 게 좀 더 조금 더 낫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얘네 그래도 안 닿죠. 네네. 그러면 이동합니다. 이걸 기본 방어 안 끼고요. 기본 이동으로 쓰고 네, 화면 제대로 보여드려야지. 하고 그 다음에 도약 배기로 둘을 타겟해서 공격 3으로 때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엘리트 3번부터 갈게요. 맞았어요. 네. 엘리트 3번. 3 데미지. 그 다음에 1번. 와, 3대미 3담. 오, 괜찮다. 나쁘지 네. 않다. 그러면 얘네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요? 나중에 크게 터지겠는데. 저지가 안 나와. 왜 그러세요? 네. 1, 2, 3. 얘네 방어 없죠. 기본 방어 네. 없죠. 원래 그런 거는 마지막 네. 딱 터져야지 이제. 경험치 1 났고요. 그러니까. 자, 저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팅커러의 기계 소환수. 전투 로봇은 후보가 2가 있어요. 그래서 네. 쟤한테 붙을 거예요. 네. 아주 가면 안 되는데 저 두. 이게 맞아요 우주한테. 저거 막아줄 거라. 저 죽을 수도 있어요. 다섯 대 때리죠. 두 대네. 두 대구나. 네. 포이즌이 좀 무섭다. 그러면은. 네. 공격 하죠 얘. 네. 2의 공격력으로. 네. 정의 시체를 때립니다. 뿅. 3. 3. 야.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네. 그럼 정의 시체 네. 2번 세대 3 데미지를 괜찮다. 있고요. 저는 네. 이걸 어떻게 써볼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공격 3 앞으로 또 많이 나가면은 몰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1번이나 얘를 죽여버려도 되고 다 닿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니면 그냥 얘를 노리는 얘를 아 근데 쟤를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네. 되려나? 스토니시님 반갑습니다. 저번 주 못해서 너무 아쉬웠죠? 오늘은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체력이 실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실드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저기 뭐냐 앞으로 나가서 막아주실래 차라리? 기계가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 정도로 아끼는 애는 아니었어요? 아직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얘가 지금 되게 문제가 심각한 게 얘가 두 대 때려요. 올 타겟이라서 네, 올 타겟이에요. 네 명 다 때려요. 다 때려요. 근데 7이라서 쟤를 때려주세요. 저희가 저기 뭐지? 그 우리 주문직인이 제가 일단 회복의 한계 하단 행동 사용해서 네 저기 뭐냐 뒤로 이동할게요. 여기 야만인 뒤로 빠진다? 네, 이쪽으로? 네, 그럼 두 칸 이동하고 인접한 아군 다 일식 회복되거든요. 아, 그게 좋다. 오,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네. 카드네. 자, 저희가 야금야금 지금 달아있거든요, 피가. 스쿼드롤도 찹니까? 네, 다 찹니다. 플러스 일식
좀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못 맞추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 운으로 대충 넘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똑바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팅커로도 차나요? 궁금해요. 네, 저도 본인도 그러니까 차고 영향을 받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스쿼드로는 피가 단게 없죠. 그리고 이제 자, 마지막 남은 거. 네. 강력 향상인데 상당으로 일단 2번을 그럼 좀 아니요. 얘를 때려 주시기 좋고. 이제는 얘가 몇 시죠? HP가? 7이죠. 7을 한꺼번에 잡을 수 없고. 근데 3 때리는 거보다 2 때리는 거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근데 공격력 3이라서 카드 운 잘 나오면은 얘를 때려놓고 얘가 얘 때리고 내가 가서 얘를 때린다까지는 그것까지 시나리오가 네, 셋 다 뻑만 그러니까, 안 나면 네네. 근데 이번 시나리오는 뻑 나는 시나리오잖아요. 저를 보시면서 아니 뭐 뻑 나는 사람은 한 번밖에 안 계시니까 아주 운이 좋으면 얘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3번을 확실하게 기본 공격으로 마무리를 할 건지 네. 아니면은 진짜 저희가 스펙타클하게 그냥 다 노려본다? 2번으로 갈 건지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뭐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을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냥 본인 럭이죠 뭐 어떤 거 하실래요? 잘못된 선택인지 여부 이제 이거에 달려요 자 그럼 2번을 공격합니까? 2번을 때릴게요 멀리는 자 이거 도전이죠 셋 갑니다 뿅 뭐 야 4데미지죠 4데 2번에 4뎀 뭐, 방어 없죠 얘는 네 2번에 여기 4뎀 네 괜찮네요 오 저는. 이러면 진짜 피카츄 제발 자 그러면 아, 일단 땜장 경험치 받는 거 없죠 끝났고요 네, 우주가 이제 행동을 합니다 우주는 한 명이 다요 네. 왜냐면 기계가 답니다 그래서 우주가 기계를 몇 번이죠 몇 번 우주죠 3번 우주가 기계를 공격합니다 아이고 3딜 3딜의 중독 이거 좀 세다 피가 반 빠지고 그 다음에 중독이 걸립니다 이런 몇 대 버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우주는 이제 행동이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네. 안 닿기 때문에 자 이제 피카츄 드디어 50원을 써서 업그레이드한 피카츄가 나가신다 갑니다 뿅 아 3대 뭐야 죽네요 죽어 피카츄가 죽였어 네. 3번 엘리트를 죽인 거죠 네. 1 남았었으니까 네 그럼 2번 엘리트만 죽이면 우리 작전대로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생기네요 네. 자 그러면 주문지기 과연 저주 세 장과 본인 거 한 장을 딛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동 4인데 하나 둘 셋 넷 갈 수는 있죠 갈 수 있는데 아니면 여기 힘들어도 여기까지 4 갈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날 수도 있겠다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자리 비켜드릴 거예요 아니 그게 문제 아니야 얘가 내가 일로 가면 네. 얘가 이쪽으로 와서 다 때리니까 아 또 그게 그렇네 그래서 여기서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그렇게 여기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거기만 가셔도 네. 닿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거리 3에 공격력 네. 저거 빛 써가지고 사거리 3에 공격력 3이에요 그러면 잠시만요 빛을 아이고 이게 아니지 네 뭐야 저리가 쓰고 슉 없어지고 카드를 뽑겠습니다 제발 오! 오! 오, 한 명만 빼고 다 잘한다! 와! 한 명만 빼고 다 잘한다! 아니, 오늘 처음 뵙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다음 주에 오실 거죠? 네. 아, 나 울면서 안 와. 울면서 안 오나? 자. 저 경험치 3 주세요. 오, 경험치도 네. 3이나. 아니요, 아까 2 있었는데 안 했어요. 아. 자, 2번 죽고, 그 다음에, 아까 못 받은 경험치까지 경험치를 3개 받고, 네. 그리고 이번 턴 끝냅니다. 네. 자, 아, 이번에 아, 다 죽였는데 지금 남았어요. 자, 콥스가 1번은 때리긴 때려요. 그리고 두 명을 때릴 수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죠. 아, 뭐, 네, 잠시만요. 제가 못 바꿔서 여기서 네. 여기로 가서 땜장이랑 저를 때립니다. 네. 자, 그러면 카드 공개할게요. 일단 땜장이, 어, 제가 숫자가 더 빠른가요? 네. 그럼 저부터. 오! 이 정도야. 우와. 그럼 몇 대 맞는 거예요? 2딜. 그래도 2딜이야? 네. 그럼 방어. 털가죽 하나랑 방어 없죠. 아까 전에 못 켰지? 잠깐만 네. 내가 아 공... 아 이동했지 그냥?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 맞을게요. 자 한 대 맞고 방어 아까 해던 거 하나 있지 않나? 그 전에 전턴. 전턴. 네. 이동으로 써버려서 독이 걸려요. 네. 어? 나 이번에 움직였죠? 이만큼 움직여서 떼는 거잖아요. 맞아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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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독이 걸려요? 네. 아 꼴보기 싫네 그거는. 그건 생각 못했네요. 그 즐거워할 일은 아니었네. 자, 독 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엔 땜장이 때립니다. 아, 5대 플러스 1. 순수하게 5 아이고, 다 맞아요? 뭐 네.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독. 네, 거기다가 중독까지. 아, 이번 좀 컸다. 지금 막 웃으면서 하기에는 초반에 좀 아프네요. 굉장히 센데요? 자, 넥스트 라운드 뽑고 지금 상황 보여드릴 다음 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저는 못 보고 있었네요. 잠시만요.
전 꽤 빠르게 이 그 행동하면서 슬슬 이제 점액들을 처치하러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슬슬 좀 늦게 갈래? 빨리 갈까? 아니야 빨리 가게 나. 점액이 중독. 아, 다 중독이지 얘네들은 공격 웬만하면. 비교적 빨리 가면서 얘 빠박 잡고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고. 1번을 제가 때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점액에 붙어버릴까요? 어차피 저는 점액에 붙은 편이 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뒤에서 나랑 피카츄랑 때려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네? 뭘 하든 좋아하네요. 뭘 하든 불안합니다 지금. 오늘 너무 잘 안 나가지고. 아니요, 조금만 해. 제가 생각해도 위축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방송 나왔는데. 뭐 맨날 실패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이제부터 실패 안 나올 거예요. 아니, 마음 편하게 하면 되잖아요.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렇지. 계획을 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고. 아, 이분이 잘 되면 플러스 알파. 뭐 아닌 말고. 아닌 말고 아닌 말고라는 정신이 중요해요. 네. 자, 저도 골랐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가가지고 때릴게요. 네. 항상 하는. 아, 근데 지금은 제가 반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하는 게. 그거 아닐 때는 굳이 뭐 그렇게. 자. 아, 그럼 브루트님이 지금 저 네. 점액에 붙으실 거예요? 네, 이 둘한테 붙을 겁니다. 그럼 얘는 다른 분들이. 네, 처리한다. 저하고 이렇게. 네. 저한테 기대를 너무 안 하세요. 그러니까 4밖에 안 돼서 둘이 어떻게 때리면 무조건 잡아. 뭐든지 안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니요. 네. 본때를 보여주세요. 본때를 보여달래요. 자, 카드 정하십시오, 다들. 정했습니다. 저 되게 빨라요, 행동. 왜냐면 제가 다 맞아야 되니까 일부러 빠르게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막. 그랬더니 분해하고 아무도 안 때리고 분해하고. 아, 그럼 좀 허무하겠다. 저희 다 물러가는 거 아니야 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피터님이 걱정이야. 이번까지 안 되면 가셔야죠. 아, 진짜 안 오겠다 다음 주에. 아, 죄송해요. 농담인 거 아시죠? 섞으셨어요? 네. 아, 아까 그 네, 섞었어요. 네.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입니다, 10. 36. 네, 알겠습니다. 전 23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요. 23입니다. 23, 네. 그 다음에 브루트는 10, 그 다음에 땜장이는? 18이요. 그 다음에 스펠 위버. 20, 아, 36. 36. 어, 그래도 엄청 빠르게 하셨네요. 잠시만요. 36. 자, 카드 뽑겠습니다. 뿅. 어, 리비쿱스가 빠른데. 아, 부부 아 머들이랑 예. 머들만 주는 머들이랑 아, 공격이 없어요. 만만해 만만해. 그리고 한 마리야 어차피. 자, 우주가 어택이에 레인지 2에 무브이로 되게 제일 꽂은 거를 했네요. 다행히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중독도 안 걸고 분해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아, 뭐 좀 때리긴 하는데 되게 평범해요. 자, 그러면 저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개를 했는데 도발의 함성이랑 수호임을 했고요. 자, 근데 도발로는 그냥 움직일 생각 아니야. 근데 무장해제를 해버릴까? 공격 3으로 때리나 1차인데 무장해제가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동을 해서 무장해제를 누구를 할까? 1번 할까? 2번 할까? 1번이 누구 때려요? 어차피 다 저죠? 지금 사정거리 2니까 아니 그럼 얘를 때려주면요. 얘가 피카츄 때리는 앞에 얘 아, 근데 토끼. 얘가 어차피 가서 공격을 할 거고 저도 네. 쟤를 공격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그냥 아무한테나 붙여서 무장해제 할게요. 자, 뿅뿅 가운데로 붙어서 자, 2로 무장해제 하겠습니다. 무장해제 무조건 들어가죠. 카드를 네. 뽑을게요. 하나, 둘, 뿅. 아이고. 0. 장난하나요? 쉴드도 있어. 뭐. 무장해제는 했으니까요, 그래도. 네. 아예 쓸모 없진 않았다.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에다가, 무장해제가 이거죠? 네, 무장해제 했고. 뭐, 그렇게 큰 활약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자, 그 다음에. 팅커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이제 전투로봇이 네, 앞으로 전투로봇. 이제 한 칸 가서. 어느 쪽으로 갈래요? 위로 가야죠. 이쪽이요? 아, 그, 이쪽이요? 안쪽으로 네. 가고. 네. 그리고 공격을, 공격력 기본 2짜리 공격. 뽑아주세요. 근접 공격을 딱. 아하, 그럼 1대1 들어가네요. 네. 알았습니다. 몇 그러면 몇 번이에요? 저도 몰라요. 3번이요. 3번에 1대1. 괜찮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죽여버리는 네. 거죠. 네. 그 다음에 실제 팅커러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 이동 써서 네. 저기 돈 칸으로 갈게요. 제 소원. 네. 돈 먹어야죠. 그게 아니에요. 작은 애예요. 이동 네. 2해서 네. 돈 칸으로 가서 돈을 먹고요. 네. 돈 제일 중요해요. 이 게임에서. 아, 중요해요. 그리고 전기 충격 상강 행동을 써서 전기 충격! 일단 이게 대상 두 명을 타겟팅 할 수 있거든요. 사정거리 3 이내에 있는 거를. 네. 하나는 네. 제 소환물 근처에 있는 쟤를 때릴게요. 네.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를 상황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거든요. 시체를 네. 마무리한다고 얘부터 먼저 이걸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독수리는 곡을 써서 이득 네. 받고 때리겠습니다. 뿅 짠 플러스 1 플러스 1 상처 부상까지 네 그러면 아, 몇 독수리 너네 씨가 하나 더 뽑아야죠. 독수리는 아, 독수리는 하셨으니까 곱하기 2 우와 곱하기 2다 잘 뽑으셨다. HP 몇이에요? 죽은 거 아니야? 그럼 몇이야? 죽진 않을 거야. 몇 점 기본 2 데미지 짜리인데 4뎀 누구의 몇 번이에요? 3번 실드 하나 있으니까 3딜 3딜 남았네. 3딜에 부상 아 요것도 적용 부상이면 다음 턴에 죽네. 네 이거는 아, 이거는 가져가요. 그냥 냅둬도 네. 냅둬도 되겠다. 네, 그러면 얘는 잡은 거 그러면 시체를 마무리 할까요? 피카츄가 앞으로 와서 때릴게. 예 그거 좋죠. 그럼 시체 쪽으로 네 첫 번째는 0이고요 네 두 번째 네 플러스 이야 잘해. 역시 고랩 달라. 요 실력 게임 다르다. 네. 실력 게임이다. 아 되게 신경 쓰이시겠네. 전혀 운이 아 진짜 안 오겠다 다음 주에. 죄송해요. 무슨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전혀 운이 운의 요소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 죽이면 됩니다. 몇 번이요? 리빙컵스 리빙컵스 죽여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이고 그냥 야 엄청난 활약입니다. 자 리빙컵스는 하지도 않고요. 스쿼드를 보여주세요. 이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드디어 네. 보여주세요. 제가 이동으로 잠깐만 이게 1번 아까 맨 처음에 1번은 아무도 공격 안 하는데 네. 네. 1번을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세 칸을 이동 특수 혼합물을 이용해서 네. 이동 3을 한 후에 중독시키겠습니다. 오 중독시키겠다. 중독은 네. 무조건 들어가니까 중독은 무조건 네. 좋아요. 왜 그러세요? 중독은 네 되게 눈치 준다. 네 뽑아주세요 그럼. 아니야 뽑는 거 없어요. 뽑는 거 없어요? 그냥 중독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후 아니 보면... 너무 뭐라고 하니까 그것만 쓰이고 아니 그거 안 하고 이거 위해야죠. 다른 게 상당히 공격이 공격이 할 수 있죠. 일반 공격. 일반, 일반 공격을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카드 뽑아주세요. 중독에 걸리겠습니다. 네, 중독에 걸린 채로 중독에 걸린 상태. 중독은 걸어드릴게요. 네, 네. 맞으면서 네, 네. 보여주세요. 야! 아, 이럴 수가 있나? 터키 아닌가요? 터키? 뭐 없나요? 이거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저거다. 아, 죄송하긴 한데 저도 별로 네, 기분이 네, 좋지 않은. 너무 놀라서 지금 순간 옆구리가 아니 결 담이 아니 진짜 어이가 없다.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카드가 몇 장, 카드가 네 장 중에 뽑는 거예요? 지금 확인 중이세요. 네 장 중에 뽑는 아니, 거예요? 그래도, 아, 네. 법자가 초반에 많이 뺐는데, 나중에 진짜 크게 활약할 수도 있어요. 방 더 들어가면. 잠깐만, 이거. 아, 실드 불가래요, 지금. 세 번 연속. 왜요? 어, 뭐야? 모자라. 뭐가 모자라? 저 어디 갔어? 카드가 이거 다 해요? 그니까. 아까 주신 게. 허! 잘못됐다. 되게 이 정도 돼요, 피터님. 어, 다 드린 건데? 빠졌나? 그러니까, 예,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밖에 없잖아. 예. 뭐야 여러분 오류가 있었고 어쩐지 너무 3... 너무 못한다 했어. 네? 어 그거 다 3번이가 다 들어가야 돼요. 사, 이게 3이 뭐냐면요 3번 플레이어 1, 2, 3, 4번 플레이어 저희 4인용 게임이니까 이 게임이 네. 그거 다 빼주지 마. 일단 이렇게 하는 네, 걸로 일단은, 네. 네. 다시 다음에 터지겠죠. 네. 네. 어, 아니 어쩐지 정말 실력 많네요. 네. 네. 에러풀이긴 했는데 사실 비교보면 좋은 거예요 지금. 네. 왜냐면 모르 아예 안 뽑는 게 좋지 않아요? 아 그럴 수가 없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아, 어쩐지 너무 많이 나온다 네네. 했어. 이게 플레이어 카드를 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베이스고, 아이고. 카드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넣는 건데, 베이스를 다 빼고 해가지고. 아, 이래나 저래나 죄송합니다. 중독은 걸리죠? 네, 첫 번째 마이너스 걸려요. 몇 번? 네, 첫 번째 1번에 1번에 중독. 중독 걸리죠. 실드가 없어진 거랑 같은 효과죠, 이런 네. 그리고 저주도 두 개 빠졌습니다.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 좋아요, 그거. 네. 자,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스쿼드를 다 했고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네, 이동. 피카츄. 1번한테 피카츄가 공격력 3으로 합니다. 따라주세요. 따단. 오, 4. 와, 잠깐만. 죽자? 안 죽는구나. 안 들어. 4대. 네. 몇 1번에게? 네. 중독이니까 죽지 않아요? 아니요. 쉴드 있어요. 아하. 그렇게 해서 딱 4딜이구나. 네. 그리고 제가 본체가 있거든요. 이동 2 해서 네. 돈을 2원 먹고. 아하. 먹고. 제일 중요하죠. 돈을 많이 썼거든요. 사거리 2. 어? 네. 사거리 2면 지금요 2번 우주만 빼고 다 때려도 내 1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솔직히 안 다요? 근데 계산을 잘못했어요 지금. 아니에요. 잠깐만 잠시만 지금 내가 저 할 말 있어요. 지금 탐한님 왜 이러시는지. 아니, 아니, 아니. 베테랑 이게 뭐야? 아, 지금 돈 포기했습니다. 아니 뭐아 그래 좋아. 아 잘한다. 아니 그래도 솔직히 베테랑이 지금 거리 정도는 아니 피터님은 운이라고 쳐.
내 거리를 제가 얘를 뗄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기 또 얘를 뗄 생각이었는데 학원 이어서 자, 돈을 포기하고 한다는 건 저희가 존경입니다. 네, 갑니다. 존경입니다. 공정년 2에 학원이 3이에요. 존경이 나와봐요. 베테랑이지만 팔이 짧았대요. 네. 지금 근데 애매한 게 공격력 3번은 때리면 안 돼요? 저주를 죽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2번을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쟤도 무장해제이지만. 네. 왜냐면 얘도 저절로 거의 죽을 것 같고. 공격력이 3이나 되는. 그리고 얘네들 이번 때 때려봐야 2대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양력을 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니요. 대신에 제가 이번에 최대로 맞으면 3점씩이라고 쳐서 플러스 1로 6점 맞을 수도 있는데 중도는 7, 8. 1번만 때리죠. 아, 얘도 때리죠. 얘는 자기 턴 시작되면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2번 때리세요. 별 만만한데? 만만하죠? 네. 자, 2번 때릴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2번. 3이에요. 카드 뽑아주세요. 와! 와! 좀 잘 때렸다. 그렇지, 1점만 때리. 1점, 이것만 들어가긴 아쉽지. 얘네 이제 분리하면 다들 죽는 거 알죠? 다음 턴에 저절로. 네. 무조건 목숨은 없는에서. 분열로 끝나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분열이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스쿼드로드 다 끝났나요? 네. 자, 그러면 우주가, 자, 1번은 저를 때립니다. 네. 그래서 카드를 뽑아볼게요. 잠깐만요. 1번이죠? 네, 불리함으로 때려요. 불리함으로 때려요? 왜? 네, 붙었잖아요. 사거리. 아, 있고. 얘네 원래 사거리 공격이구나. 레인지 네. 공격이구나. 자, 여러분, 플러스 1을 뽑았는데, 불리함으로 공격이라 하나 더. 오! 오, 대박인데요? 운이 좋았다. 네, 실력 게임이죠. 아, 실력 게임이죠. 실력이죠. 자꾸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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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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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게요. 실력입니다. 다음 주에 오늘. 얼굴을 가리고 웃으세요. 왜 그러세요? 보고 웃어주세요. 그게 웃고 싶은 거지. 그게 웃고 싶은데. 네, 너무 어쨌든. 만개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1번은 때렸고요. 얘는 지금 이제 저절로 풀릴 나서, 거고, 그 다음에 네. 얘는 턴 시작할 때 죽습니다. 죽습니다. 얘가. 죽어요? 네, 3번이에요. 신기한 건 넥스트 라운드 할 때 꺼지는 거 아세요? 그런가? 매 라운드 다 시키라고 매 라운드 다 시키라고 그러나 봐요. 한 라운드 아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짧은 영상으로 만들. 아 여러 개 광고 많이 붙더라고. 아 그런 아 근데 저희가 저도 유료 채 어떻게 보면 그 광고 붙는 채널이라 그 넣거든요 앞에 광고를. 네. 일부러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짜증날까? 나 저를 얼마나 욕하고 계실까요? 중간 광고 넣은 거랑 다르죠? 이 새끼 광고 넣으려고 이 새끼 일부러 그러나? 막 그럴, 아, 욕, 죄송해요. 저 네.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약간. 땀나서 죽겠는데 지금. 위에 카메라 조심하셔야 돼요. 카드가 저희 다 보여요. 아, 그렇구나. 자, 알겠습니다. 자. 저는 카드 못 골랐어요. 잠시만요. 가능하면 네. 이번에 문을 따는 편이. 네, 돌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앞에 보면은 향후에 몹들이 좀 적게 나올 것 같아요. 몹 개수가 많진 않고 이동 거리 길고 아, 이럴 가능성이 더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고 예, 말씀이시죠. 예, 예. 자, 카드 골랐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당황이야. 아마 소환수들이 마무리 해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그 어쨌든 문이 네, 그러니까 닫혀 저리, 있어가지고 점프해야 되잖아요. 저 제가 좀 빨리 움직이는 편이니까 이쪽 하나 걷어 내가 뭐 소환수를 아마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결정했습니다. 다들 정하셨나요? 네, 결정했습니다. 네. 아, 다음에는 아예 컴퓨터를 리셋해 보려고요. 윈도우로 다시 깔려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자, 공개하세요. 하나, 둘, 셋. 저는 18입니다. 전 11입니다. 오, 다들 빠르시네. 17. 저는 10. 아, 네. 저 순서대로? 9요. 19. 어, 한 칸. 그다음에 스쿼드를 11입니다. 11. 그다음에 67. 67. 자, 들어 뽑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64. 와, 우리가 제일 빠르다. 서퍼. 자, 제대로 써. 아! 그냥 끝났어! 끝났어? 아니, 끝났어. 그냥 가가지고 열어버려. 아, 쟤네 뭐야? 점프를 해야 돼요. 도약 아니면은 죽여야 돼요. 왜 죽여야 돼요? 지나가질 못해. 문 앞을 막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네. 저는 일단 때려야. 도약해서 열어도 되는데. 아,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게. 네. 아니야, 저는 근데 이번에 세 명 공격이라. 아, 저 혼자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아, 얘네 피 2잖아요. 죽이는 게 나아요. 네, 그럼 저부터. 아, 스쿼드를 붙었네? 네네. 이제 스쿼드를부터 하시면 되겠어. 아, 그, 무법자. 한글말로 해야지. 네네. 이 정도에는 굴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제 입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보기는 글렀지만 두 분만이라도 봐주시니까 좋네요. 네, 그럼 저는 벌어진 상처로. 네, 벌어진 상처. 1번을 공격하겠습니다. 자, 1번 공격. 카드 뽑아주세요. 대상이 카드 사용자의 아군의 인접해 있으면 부상도 되고요. 부상, 네. 부상. 경험치도 줍니다. 부상이면 거의, 얘네 근데 어차피 저절로 죽긴 하는데 네, 제가 그래도 죽여버리면 좋죠.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게. 어, 이거? 아, 네. 아, 근데 뽑는 거는 지금 여기서 뽑으시면 돼요. 우와! 어차피 죽는 거 때릴 때는! 지금 비수처럼 꽂혔어요. 여기서. 아, 되게 웃긴다.
몇 번 때렸어요? 1번. 1번이요? 죽었습니다. 네. 중독 걸려고 피를 남은 애한테, 그리고 저절로 죽을 애한테. 아, 네, 그만. 그만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오늘? 아, 그 다음에. 약간 저, 이거, 피규어가 뭔가 해냈다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아, 웃겨. 이동을 자, 어떻게, 문을 열까요? 아니, 문 지금 열어요. 무조건 네. 그게. 저희가 바로 따라 들어가니까요. 네. 네. 가서,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네, 네. 문 열어주세요. 오픈하면서 경험치가 있었죠, 방금. 몇 받으세요? 경험치 1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맵을 세팅해 주시고요. 저는 그 사이에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에 움직이지 않을게요. 치료를 하는 게 나아 보여요. 원래는 이동도 할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치료 2를 하고요. 그럼 제가 중독을 회복합니다. 이거 아닌데요? 긴 거. 아, 반대 뒤집었구나. 여러분 제가 중독을 회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독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공격 2로 이쪽 이렇게 되면 때립니다. 무즈를 때리겠습니다. 뿅! 플러스 0인데 2점이거든요. 죽입니다. 왜 1딜이에요? 실드. 아, 실드? 아, 얘네 오토실드지? 못 죽여나 그럼? 어이없네. 근데 어차피 얘네 스스로 죽으니깐요. 자, 그냥 힐 하나는 거, 힐 하나는 거예요. 아까? 저 아까 이동 3이요. 그럼 이거를 이동 3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아, 맞아 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오세요. 위험해요. 빠져나와요? 네. 아, 들어가도 왜요? 될 왜요? 왜요? 것 같은데. 몹들이 어디 있는데요? 네. 몹을 볼까요, 일단? 몹을 네. 먼저 보세요. 이게 잠깐, 판단을 해야 무슨 몹인지가 안 보여가지고. 나이트 머시기면은 날아다닐 거고. 아, 얘들이 이름 뭐예요? 그 점액 있고 또 점액 또 있어요? 네, 그리고 밤악마가 있어요. 어, 밤악마. 점액 있어요? 네, 네. 점액 두 마리 있어요, 안에. 네, 거기. 몇 번이에요? 1번 나이트. 네, 1번 나이트 데몬이 점액이 점액이 1번. 나이트 데몬 3개가 있고요. 나이트 데몬 되게 빨라요. 1번 3개. 어, 무브 무브 왜 어택 3이에요? 뒤로 가세요. 무조건 무브 5요? 그럼 뭐 나와서 무조건 맞는데 그냥? 아니지 무브 5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세 개 네 1, 2, 3, 4 네. 저희 방으로 들어오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뒤로 빠져야죠 우즈 얘는 아니야 뒤로 가도 맞는 거야 여기 이거 강성마가 아니고 세 개 같은 거 여기 세 개 아니 이거 아, 다른 네. 네. 가지고 흰색 하나 꽂아가지고 여러분 글루메이브는 원래 세팅이 조금 빡셉니다 새 맵이 나올 때마다 좀 약간 이해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누구누구 등장하는지 여기라고 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제가 넣겠습니다 여기 어디 갔죠? 나이트 데몬 네 나이트 데몬 이 일반이 2, 3, 4, 3마리예요 알겠습니다 골 얘네가 다섯 칸, 네 칸씩 네 칸, 다섯 칸씩 움직여서 2, 3으로 때리고요 인빈시블이에요 인빈시블이 뭐예요? 투명화요 자기한테? 근데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자기 어둠 없어 투명화 투명이 안 보여서 못 때리잖아 그 다음에 1 있어요 혹시? 뭐 어떤 거 트리거 있어요? 트리거 1이요 아 표시 토큰이요? 네 이번 맵이 되게 끝나는 맵 같은데 끝나는 맵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보물도 있네 심지어 여러분 지금 맵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나이트 스토커 아 나이트 데몬이네요 나이트 데몬이 일반이 3마리 정해가 1마리 등장했고요 일반 2마리요 일반 2마리예요? 네 그럼 뭐 하나 빼야 돼요 어디서? 아까 2, 3, 4라고 하셨는데 4 뺍니까? 네, 4 빼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즈가 다시 나오는데 몇 번 끼셨어요? 우즈 일반 1, 3번 일반 1, 3번 네. 넣고 자, 그러면 총 5마리가 등장했습니다. 네. 아, 아이리스님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놀러오세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했고 그러면 저거 하얀 거 두 개 저는 일단 그럼 뒤로 빠지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뒤로 빠져도 한 명 와서 때릴 건데 앞에 있으면 더 많이 맞거든요. 아, 예. 뒤로 빠지는 게 무조건 정답인데 얘한테는 맞을 거예요. 네. 얘는 다섯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얘가 앞에 오면 얘는 아, 비행은 아니네요. 괜찮아요. 아니, 비행은 아니니까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네네. 정해만 아, 그러면 때는. 비행이면 이 위로 이렇게 넘어와요? 아니요. 여긴 못 오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장애물 바위를 1, 2, 3, 4니까 저희가 좋아서 5죠. 네, 한 칸 더 가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는 네. 근데 여기죠? 어쨌든 안에 들어가면 모두의 이목을 끌고 다 맞기 때문에 네. 요게 맞습니다. 세 개. 이 세 마리네. 아까 네. 나이트 데몬 4, 네. 일반 4가 있었어요. 아유 그래요? 네. 다시 넣어요? 네, 다시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넣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빠져. 자, 세팅이 오래 걸렸죠. 방송도 중간에 계속 꺼지고. 자, 어쨌든 두 번째 맵을 지금 무법자가 열었고요. 무법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뒤로 살짝 빠지면서 턴이 끝났는데 나이트 데몬이 나왔기 때문에 나이트 데몬이 행동합니다. 나이트 데몬 행동력은 이동은 4, 어택은 2, 엘리트는 플러스 1씩입니다. 그리고 인빈시블이 있는데 어둠 없습니다. 자, 그럼 이동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동해서 네. 때립니다. 때립니다. 공격 3으로 때리고요. 카드 뽑아드릴게요. 자, 무법자가 맞나요? 제가 맞나요? 아, 여기요. 앞에. 네, 무법자네요. 무법자. 그럼. 불이 이 어택커한테 있는 거예요? 어택커, 이거 제일 우리가 때릴 때. 아. 플러스 2, 5딜. 아, 진짜 세게 때리네. 진짜 기가 막히네. 네, 5딜이에요. 아니, 5딜 맞으면 뭐 방어구 없으세요? 저 이거 플러스 2였죠, 지금. 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죽값 한번 써도 되나요? 미리 선언하시고. 원래 선언 뭔데? 네. 네네. 그런 줄 알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줄 알고? 네, 혹시 또 넘어갈까 해서. 아니, 넘어갈까 해서? 죄송해요. 저희 못 넘어. 저희, 제가 대충 넘겨도 나중에 댓글 바로 올라와요. 네네. 바로 올라와요. 그럼 막 무섭, 아, 이지 게임하네. 네, 무섭게 질책, 무섭게 질책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책이 네. 무서워서. 자, 일단 맞으시고 다섯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저희가 쓴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한 명 이렇게 골로 보내거든요. 제 힐을 땜장이가 힐 시원하게 막 다섯 칸씩 하니까 오늘은 좀 오늘은 아니에요. 지금 피터님 지금 다음 주에 못 오게 하시려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2번 데몬, 3번 데몬, 4번 데몬도 이동은 해야겠죠. 때리지 못할 것 같지만. 1, 2, 3, 4가죠 지금. 네네, 4칸이. 3번이 1, 2, 3, 4. 오, 다 와버리네. 1, 2, 3, 4를 볼까요? 네, 네. 딱 되게 광역공격하기 좋게. 광역공격하기 딱 좋게. 저 지금 엄청 때리고 싶어요, 저기다가. 자, 데몬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브루트까지 끝났고 이제 그 기계전사, 기계친구 움직이시면 됩니다. 벌써 제 차례인가요? 네, 기계친구 가세요. 이동이 2예요. 2, 2, 2, 1방 가면 되겠죠? 네. 근데 공격이 안 닿... 아, 닿지, 엘지가. 예, 쟤를 처치를 하겠죠. 처치 의미가 없지만. 피카츄는 뭐예요? 제가 잘못 봤나요? 실제 피카츄입니다.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맞아요. 현실 상황, 실제 상황. 실제 상황 피카츄입니다. 네, 공개해주세요. 보정 플러스... 오! 괴잘 때려! 기계 몇 점이에요? 그냥 죽였네? 뭐 어차피 죽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네. 아, 근데 뭐 지도 어차피 분해야 되면서 죽는데요. 그래도 미리 그죠? 보내주면 좋죠. 2번이었죠? 네. 2번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에 나온 두 마리가 분열됩니다. 네 마리 돼요. 네 마리 돼요. 하필 포켓몬고인가요? 아, 그 소환물을 포켓몬으로 그냥 예쁘게 피규어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팅커러의 본인의 차례. 아, 안 되네 사정거리가. 그러면 저는 어차피 사정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각이 네. 그냥 기본 이동 두 칸에서 피카츄 옆에 이왕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먹어야죠. 근데 아, 못 때리나? 앞으로 아임다트라고 해요. 사정거리가 각이 안 나와가지고 굳이 거기 안 가고 앞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사정거리 3이 안 되면 안 닿네. 네. 네. 자,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팅커러도 끝났죠 그럼? 네. 팅커러 끝났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드디어 피카츄 스펠 위버의 소환수예요. 한 칸만 가겠네. 한 칸만 이동 딱 하고요. 네. 어, 진짜 안전하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삼거리에 와 3이니까 닿는 네. 거야. 아, 와 역시 50원 50원 같이 한다. 네. 뽑아주세요. 나 올 때 됐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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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거기다 심지어 저주도 아니야. 어, 본인 네. 거예요 그냥. 본인께 제일 안 네. 좋잖아요. 섞어 실패. 들어가고 네. 태생적 실패지. 저거 어쩔 수 없어요. 자 아니, 할 말 다 하셔. 어쩔 수 없다. 이게 아시죠? 단련된 거 방송에. 할 말은 일단 다 한다. 그 다음에 수습한다. 자, 피카츄가 공격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스펠 위버 본체. 어떻게 할 걸 고민 중인데, 어차피 지금 공격은 뭐, 원소가 없어가지고 별거 없는데, 일단 이동 2를 하고요. 누군가 앞에서 대신 맞아주겠지? 다음 라운드에요. 네. 근데 얘가 죽어야 아니도 들어가든지 할 텐데. 그니까. 거기 맞고 계시면 어떻게 맞아줄 수가 없죠. 어, 내가 다음에 긴 주식이니까 여기를 이제 누군가가 그걸 기대하기 어렵지. 아니 근데 자리가 비어있어야 맞아주거든 하는데 네, 같이 있으면 어차피 한 자리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람만 근데 지금 그 무법자가 맞으면 죽어요. 3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다음 라운드에 야만이의 틀어 막아가지고 제가 가서 빠른 카드를 쓸 생각인데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위험한 자리. 네, 위험해요. 그냥 본인이 죽던지 아니면 무법자가 죽어요. 별로 안 좋죠. 근데 사거리 3에 그 뭐지? 이게 범위 공격인데. 네. 그럼 여기 사거리 3이 안 닿아서 한 대밖에 못 때려서 이렇게 아까운데. 그러니까 아깝죠. 일로 들어가면은 맞아. 일로 가면 하나 둘 3이 안 닿아. 근데 고민할 만하다. 하나 둘 바위 때문에 진짜 바위가 네. 진짜 절묘한. 근데 이거 때문에 얘네들 돌아오게 만든 거긴 한데. 여기서 그냥 거기 있었지? 여기 있었나? 네네네. 여기서 그냥 얘만 때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 앞에만 안 쓰시면 다음에 뭐 맞지 많이 맞지 않으니까. 자, 그럼 카드 뽑아 주세요. 공격하실 건 무슨 카드로 공격? 어떤 공격입니까? 하나, 아닌가 보네. 둘, 셋, 넷. 일로 가가지고. 어, 그렇게까지요? 점프해서 가요? 네, 점프해서 아. 가서. 그러면 얘네들한테 완전 다 버린다. 아, 다 투명화.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한 마리 딱 잡아 죽이고 얘네들이 잡아오는 걸 막을 수는 있거든요. 아, 못 들어오게. 네. 그것도 나쁘지 않네, 확실히. 왜요? 근데 그 아, 멋있어요. 좀 달라 보여요? 그 네, 다음에 아, 사거리를 사거리 공격들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다음 라운드 말씀. 네, 다음 라운드. 다음 라운드에 전 사거리 공격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애 한 마리는 당연히 때리죠. 쟤는 어차피 이번 턴에 안 죽잖아요. 저는 그냥 그 역할이에요. 그럼 제가 그러면 얘들 다 이제 묶어놓은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네. 못 움직이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템 하나 소비할 만하네요. 둘, 셋, 넷 들어가서. 네. 도약 이동을 하신 거고요. 도약 이동. 도약 이동. 이렇게 둘을 때릴게요. 공격력 1로. 네. 그러면 공격률 근데 무슨 효과 들어가나요? 효과 없어요. 네. 근데 그럼 이게 둘이나 얼음이 있으면 좋은데, 좋은데 없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먹는 게 의미가 있죠. 2번. 네, 2번을 때릴게요. 오. 2딜. 2번에 2딜. 그다음에 몇 아, 번? 잠깐만. 왜요? 아, 이번에 왜? 0딜이에요. 얘들 디스어드밴티지 먹어요. 아, 맞네. 얘네는 항상 그거 키고 있어요? 네. 기본이에요. 그렇네. 어택스 게인 디스어드밴티지. 네. 네, 그러면 그냥 안 들어가는 거죠? 네, 4번한테 무효. 근데 저주는 빠지고. 어! 와, 아, 이럴 때 꼭 같이 나와. 네. 카드가 안 좋네요. 일단 무효됐어요. 알겠습니다. 저주는 빼시고. 그리고. 오, 글자글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직접 하기에는 친구가 없는 것요. 오세요. 오세요. 글자글자님, 글자글자님 친구가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놀러 오세요. 네. 자, 목요일날 저희 방송 안 할 때도 플레이를 합니다. 네. 그냥 새 캐릭터를 지원해 드리니까요. 목요일날 플레이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기뉴식하고 투명화. 지금 때리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상황을 네. 좋게 만들었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네. 여기 적진의 중심부에 네. 나이트 데몬 네 마리 사이에 들어가서 투명화를 딱 걸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제 나이트 데몬이 다음 라운드에 못 들어올 예정이고요. 자, 아직 라운드는 끝나지 않았는 게 우주가 남았습니다. 우주들이 그 경험치 받으세요, 혹시? 아니, 없어요. 네, 그럼 넘어가고. 개인적 이유로 이번 턴에 이번 라운드 이번 게임에 경험치를 아, 아 개인적 이유가 있어요. 아? 2번, 4번 올려 주세요, 우주. 네, 네. 여기 2번. 1번. 그리고 아, 전부 2점씩 맞을게요. 3. 그래도 체력이 낮았어요. 다행. 얘네들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바쁘지만 않으면 4분의 1 확률을 이렇게 피를 2점씩 까거든요. 2번, 4번 소환수 체크해주세요. 2번에 소환수 체크 어떤 거죠? 소환수 체크 이거죠? 네, 네, 그리고 4번에 네. 소환수 체크. 네, 짝수는 소환. 자, 이번에 데몬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를 예상되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행동하고 긴유식을 이번 끝나고 긴유식이에요. 네, 저는 지금 바로 긴유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육식을 아, 아이템 회복 때문에 하셔야 되나 어차피 네, 해야 돼요. 그냥 카드 다 썼어요. 아니면 아니, 이번 라운드에 제가 카드 다 쓰고 저기서 회복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되고요. 제가 어. 활력 물력도 있어요. 두 장 회수하는 아, 예, 그러니까 전체 버린 카드를 다 회수하는 아 그거를 다 회수한 네네 그게 좋죠. 왜냐면 공짜로 다 근데 이게 붙어있는 아군한테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뒤쪽에 있으니까 뭔가 이제 행동을 하고 나서 뒤로 제가 뒤로 가요? 네, 그럼? 아 하단이구나. 네네 하단이라서 제가 움직일 수가 아, 좋은 카드구나. 혹시... 근데 제가 8장이 손으로 간다는 건 엄청난 거니까. 아, 공격 2자리 하는 턴을 하느니... 살리는 거거든요. 라운드 하나 버는 거죠. 그럼 공격 2자리 하느니 그게 낫네요. 뭐 저 이동 2에 공격 2거든요, 지금. 근데 다음 라운드에 네. 저를 살려 주셔야 돼요. 아, 얘를 빨리 맞네, 죽여야 맞아. 돼요, 이번에. 아, 그러면 다음에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늦어요? 좀 더 급할 때 쓰죠? 활용 물량 먹어서 두 장 손에 들고 하면 아 그럼 다음으로도 갈 수 있네. 어 그러면 이번에 제가 앞에 서야지 지금 무법자도 안 맞고 하니까 저는 그냥 계획했던 대로 카드 낼게요. 예. 자 그러면 카드 다들 공개 해주세요. 기뉴식 하실 건가요? 예 기뉴식입니다. 저는 한 장 버리겠습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피 이회복은 아까 좀 이따 해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잠시 끊겼네요 컴백. 이제 진짜 빨리 킬게요 다시. 오늘은 그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공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33입니다. 20이요. 99. 99. 두 분 다 긴유식이에요? 네. 아 이번에 좀 위험하네. 근데 이런 타이밍이 있어야 되니까 몇이라고요? 99요. 아니 땜장이 물어보는 거 죄송해요. 저는 20이요. 20. 저는 34인데 아 이번엔 괜찮을까요? 자 드로우를 하겠습니다.
바로 어둠 만든다. 어둠 만들어요 이번 지들이. 네. 한번 읽어보면 나이트 데몬이 무브가 3, 어택이 3 그렇게 평범하긴 한데 네. 네, 여전히 디스애드벤처는 항상 켜있고 어둠을 지들이 만드네요 이제 숨을 나고. 네. 그 다음에 우주는 무브 2, 어택 1, 레인지 제일 흔한 거. 네, 뭐 나쁘지 않네요. 우주는 심지어 네, 뭐 한두 칸씩 오니까 요즘 트위치 서버가 막간 건지 끊기는 현상이. 아 근데 제 OBS 문제인데요. 제가 최대한 1분 안에 다시 접속할게요 오늘. 좀 혹시 중간에 또 10분에 또 끊겨 다음 라운드면 또 끊길 거거든요.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얘기한 대로 일단 넥스트 라운드 뽑아볼게요. 아 넥스트 라운드 지금 뽑았지. 여기 못 붙는다. 왜요? 이게 먼저 붙을 거예요. 어떤 게? 이 자리에. 아 제가 더 빠르니까요. 아 그러면 내가 못 막아주는데? 얘가 한대요. 얘가 맞아요. 때리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얘가 먼저 맞고 죽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없어질 거예요. 아 자리 비워주는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아 웃기네요. 자 그러면 땜장이 그 기계 로봇부터 행동해주세요. 행동하고 그리고 얘는 기본 공격력인데 네. 디스 어드밴티지 받는 거죠. 네 그 두 장 네. 뽑으셔야 돼요. 한 번. 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딜이에요. 1딜 들어가죠. 얘네 네. 아마 없죠. 없어요. 네. 엘리트죠? 네. 그 1딜 도움 된다. 네. 그럼요. 네. 잘하네요. 저 친구가. 저 친구. 근데 저 친구 죽을 예정이에요. 저 팅커러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저 조금 맞아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2, 3, 4. 제가 만약에 여기로 이동하면은 네. 시야가 얘들한테 나오죠. 네. 걔는 상관없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어차피 못 나와요, 쟤. 아, 그러니까 그냥 광역기 한 대 때. 광역기를 칠 거면 얘한테 사건이 나와요. 네, 예. 나오죠. 그러면은 기절탄이라는 이제 하단 행동 이동 네 칸 이용해서 이제 구석으로 이동하고요. 네. 하고 잉크 폭탄을. 네. 잉크 폭탄 진짜 좋아. 네, 지금 쓰겠습니다. 그래서. 야, 잉크 폭탄 이거 수정된 거죠? 네, 이거 향상시켰어요. 네. 하나, 둘, 셋. 네. 네. 안 닿죠. 네. 안 닿아요? 네. 왜 안 돼요? 안 되나? 이 지점에 도착 네. 지점에 몹이 그, 있어야 몹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이것부터 뭐 하러 써요? 쓰지 말지. 딱 3까지밖에 안 돼. 하나. 아 애매하다. 저 바위가 우리를 구해주면서도 곤란하게 만드네. 그러면은 그냥 구석으로 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게 낫죠. 잉크포탄은 소실기잖아요. 네, 근데 요, 원래 그러면 이거 바꿔서 써야겠다. 네, 바꿔서 써요. 차라리 기절이라도 매기는 게 낫겠다. 네네네. 사, 기절 무조건 좋죠. 네, 이동 사기 때문에 하단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네 이동 사로 아까 일로 갈까요? 네. 가서 기절 매겨요. 1번한테 1번 정리. 1번 정리. 네. 자, 자 카드 뽑아주세요. 모든 상관 없지만. 어, 그럼 얘가 안 죽어. 아이고 실패. 아 그러겠네. 그러면 제가 근데. 기절 가면 근데 안 맞아줘도 되잖아요. 안 맞아도 되긴 하죠. 근데 공격을 때리지 못하잖아. 아, 그러면 기절 안 거는 게 낫나요 차라리? 아니요 그냥 네. 제가 굳이 안 갈게요. 기절 시키면 쟤도 안 죽고 아무도 안 죽지만 이번에 어쨌든 얘도 안 죽잖아요. 그게 몰라요? 그 다음 라운드에 얘가 살아있으면 내가 나오질 못하잖아. 막혀버리니까.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도약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도약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 그러면 빠르게만 7 네, 같은 걸 하실 수 있으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야 이게 되게 전략이 네. 오묘해지네요. 캔슬 됐고요. 네, 네 캔슬. 근데 그래도 기절은 걸리죠? 기절만 네.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1번 정혜한테 기절을 걸겠습니다. 네, 아 이거 되게 애매하네. 들어가는 작전이 좋았는데 우리가 하필 그 타이밍에 다 손이 떨어진 타이밍이라 어쩔 수 없이 정비를 해야 돼가지고 약간 애매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팅커론 다 끝났고요. 데몬들이 때려야 되는데 지금 기절을 했고요. 1번이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막혀가지고 얘네들이 사거리 공격이 아니거든요. 어둠만 킵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둠은 켰고요. 자 그리고 데몬의 공격이 끝납니다. 네. 원래 이거를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 앞으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기절로 인해서 죽을 걸 살았어요. 근데 사실 상관없죠. 솔직히 뭐 죽을 운명이 없는데. 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동해서 노액이 나을까. 그거밖에 할 게 없네요. 그렇죠? 차라리 이걸 켜보시는 건 어때요? 이거 지금 켜요? 네, 그냥 켜두는 거. 이거 소실기인데 아깝지 않아요? 뭐, 손으로 다시 다 올려주신다. 언제까지 써야 될지. 근데 손으로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네? 쓰는 게 나으니까. 근데 아니 큰 의미는 없죠. 공격도 못 하죠 지금 네. 못 붙어서. 그럼 이동 사로 하면 지나갈 수도 없죠. 네. 돈이나 먹겠습니다. 네. 기본 이동에. 돈이 좋지 뭐.
일부러도 돈 먹는데 뭐. 자, 어쨌든 공격은 피카츄인가? 결국 공격은 피카츄인가? 자, 저는 그냥 돈이나 먹었고요.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거죠. 저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활용비요? 활용비요? 네, 이거 써야지 다음에 김윤 씨가 네, 안 할 수 있으니까. 갈게요.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 두 개를 쓸 거 같은데. 피카츄 죽어요? 아, 저기 뒤로 나와줘요? 근데 쟤들은 뒤로 간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소환수들은. 그쵸. 네. 얘는 여기서 그냥 때릴 거예요. 얘는 계속 여기 있을 거고. 그쵸. 맞아 죽기 전에는. 네. 아, 그럼 진짜 애매한 게 무협자가 뒤로 빠져야 돼요. 네. 빠르게. 빠르게 빠져야 돼요. 한 10 이하로 빠져야 되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정도로 들어가가지고 쟤를 때려서 죽여야 되죠. 그래야지 살아. 아, 물론 점프해서 나오실 수 돼요. 있지만. 네, 네. 어, 진짜 애매하네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방이 난이도가 좀 높은 방인 것 같아요. 아, 나이트 데몬이 세네요. 안 돼요. 그냥 때리면 돼요. 때리면 되는데. 네. 실드가 없어서. 네. 실드가 문제인데. 자, 그럼 좋은 카드 두 개는 일단 살려놓겠습니다. 정 안 되면 나중에 빠른 시기가 되니까. 근데 1번 죽일 수 있어요? 다음 라운드? 어... 일단 피카츄가 이번에 때릴 거니까요. 네. 될 거 같아요. 네, 어떻게든 될 거 같아요. 피카츄가 또 두 번 때릴 거니까. 얘네 방어 없죠? 네, 체력이 또 많은 편은 아니라서 나이트 데몬들이.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카드 두 개 살렸어요. 뭘 썼냐면 소형 활용 물량 써서 다 이미 소진된 카드 중에 두 개를 살렸습니다. 로빈님 반발이... 아까도 그 얘기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시작했거든요. 너무 긁어가지고. 네, 네, 원래 저, 좀 젊음을 느껴보려고. 네,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비빈 아저씨. 네. 와, 이거 새로 샀는데 왜 이렇게 군용 같지? 잘못 썼어요. 한기색을 사고서. 잘못 썼어. 자, 어쨌든 두 장 살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주가 공격, 이동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동 2고요. 그 다음에 공격이 레인지 2입니다. 이동 2요? 네. 네, 1번부터 이동 2하고요. 네. 2번 이동 2하고 꾸준히 잘 오네. 3번 그래? 공격 2하고. 근데 지들끼리 뿡뿡 하면서 줄 거예요. 됐어. 제발 그러. 네, 제발 그러길. 두 번만. 자, 우주 끝났고 그 다음에 스쿼드럴이 남았죠. 스쿼드럴 이번 하시면 됩니다. 어, 자, 아, 기뉴식이지. 나 뭔 소리야. 아, 기뉴식이죠. 근데 얘는 움직여야죠. 피카츄는 움직여야죠. 피카츄 때립니다. 어, 저 피 좀 올려주세요. 네, 피 2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피카츄 공격. 피카츄가 공격 불이익을 받으며 2번 바망마를. 아이고 이딜. 마이너스. 괜찮네요. 이딜. 이딜이면 우리보다 잘 때리는데 뭘? 낫네요. 2번 방, 1번 방황화. 네, 네. 2번 방황화. 그 누구보다 강력한 데미지. 그렇네. 역시 본체야. 네. 네, 자 넥스트 라운드 눌러놓고. 어, 방송 안 꺼지나? 네. 네. 오늘 긴 휴식이라 네. 다음 라운드인가 봐요. 꺼진 라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카드 저는 무조건 이거 두 개니까 이렇게 내놓고 있고요. 다음 분들, 다른 분들 정하시면 됩니다. 방금 피카츄가 제가 모든 게임 한 딜보다 더 많이 냈어요. 오늘 통틀어서 피카츄보다 못합니다. 아, 힘내세요. 그래서 피카츄 못했어요. 야, 오늘 한 두 번까지는 놀리는 재밌었는데 놀랐어요. 가수 앞에요. 아, 근데 우리가 게임을 한 방송으로 한 10번 했잖아요. 네. 피카츄가 제일 세요. 꼭 본인뿐만 아니라 저희들보다 다 세요. 지금 피카츄한테 50원 쓴 거 보이세요? 딜 원탑, 딜 원투탑이 이제 피카츄랑 거대한 쥐거든요. 원래 포켓몬에서도 지우가 허접이고 피카츄가 주인공이에요. 네. 자, 그러면 계속 자, 카드 합시다. 정하셨으면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저는 32입니다. 7, 저는 4입니다. 네. 저는 아, 이번에 빨리 말한 대로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럼 팅커로부터 먼저 숫자 불러주세요. 36이요. 36, 그 다음에 브루트. 저는 32, 그 다음에 스쿼드럴. 4. 04, 그 다음에 스펠리버. 7. 07, 다 빠릅니다. 뽑아볼게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와, 우리가 다 빠르다. 다행이네요. 자, 근데 나이트는 되게 평범하고 또 그냥 이거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우주가 아파요. 우주가 이번엔 센 건데 못 오죠. 네, 못 와요. 아, 근데 사정거리 2념 어차피 못 와요? 무법자가 빼야 돼요. 안 그러면 네? 닫죠. 두 칸 간 다음에 아, 여기 막고 있나? 무브 없잖아요. 아, 무브가 없구나. 무브 아, 그러면 그냥 만만히 들이네. 어, 쟤네들 냅두면 되네. 잘 있어. 1번을 둘이서 죽일 수도 있겠는데.
피카츄랑 둘이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아, 이번에 저도 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딜 하시고 피카츄를 약간 빼고 약간 데미지 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데미지 빼고 피터님 데미지는 빼고 생각하기. 네. 그래야 실망 덜하기. 마음 편하네요. 자, 공격. 네, 일단 이동을 제가 뒤로 빠져야겠죠. 네. 많이 빠져야 되나요, 혹시?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이 정도까지만 빠지고요. 아니요, 그냥 한 칸만 빠지세요. 때리고 하시던지 원하시는. 아니, 저 사중거리 있는 공격. 아, 네. 그럼 한 칸만 빠지세요. 너무 가면 앞으로 못 가니까. 사정거리 4짜리 공격 3 넣겠습니다. 빠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근데 보정. 이것도 아군으로 치나요? 아군이죠. 네, 아군. 아, 그럼 이거 이것도라니요. 지금 기계 우리 친구를. 아, 맞네. 저보다 나은. 아, 얘가 나아요. 얘는 그냥 그 요건이 적들끼리 뭉쳐 있을 때 아니에요, 그게? 대표 아니라 아군의 자신의 아군에 인접해 있지 않은 적을 칠 때 얘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아군이잖아. 얘의 아군이니까. 적의 아군. 적 자신의 아군. 공격이 공격이 제가 공격하는 거니까 맞아요. 자신의 아군이니까 네. 이 친구가 있으면은 아, 이거는 맞아요. 네. 그 카드 이름이 또 도와주는 뭐 그런 거니까 저 어쨌든 네. 카드를 뽑으시면 됩니다. 네, 저 신속한 활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기본 공격 몇 개예요? 기본 공격? 기본은 3입니다. 3. 3인데 뭐 몇 받아요? 총 보너스 없이 3. 네, 보너스 없어요. 보너스 없어요. 네. 카드 뽑아 주세요. 네, 뽑겠습니다. 네. 네. 설마. 어, 아, 그래요? 네. 1. 네. 아, 오! 플러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너무 좋아. 뿅. 마이너스 괜찮아 괜찮아. 네. 몇 대 미지? 마이너스 1. 2딜. 네. 어? 죽일 수도 있겠네. 잘하면 죽겠는데? 잘하면. 자, 아 요것도 한번 더 줄여볼까? 잠시만요. 요거 한번 줄여볼게요. 아까 세팅해서 다 보고 싶다. 줌 아웃이었나? 네. 오 되겠는데? 다인데? 여러분 요 정도를 조금 됐다. 해도 됐다. 좋죠. 됐어요. 다 한 방에 네. 다 나오는 게 네. 무조건 네. 좋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2딜. 네. 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좋았어. 자, 그러면 스쿼드랄 끝났고요. 영만 뽑으면 되네. 피카피카입니다. 피카츄가 영만 제가 할 때는 오즈 저들이 딜에 덜덜했거든요. 2인 불에서 3사인이랑 아 근데 막 확실히 그래요. 예 네, 사람 숫자에 따라 달랐는데 저희가 풀 게임 하니까 그럴 거예요. 카드 뽑아주세요. 계속. 아이고 이거 저주죠. 네. 아 피카츄가 주인공인데 이럴 근데 마이너스 2도 빼줬어? 어 그러네요. 땡큐. 자 만든 게 더 좋아요 그래도. 아니, 다음 아, 너무 솔직했 다음 너무 솔직했나요? 대충 어, 넘어갈 뻔했는데. 어 넘어가요 넘어가 드렸어야 되는데. 아, 아니, 그래도 이, 마, 어차피 네. 져주면 이거 하나 다음 곱하기 나온 거보다 낫지 뭐. 스펠 뭐 해주세요. 도망가셔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정도만 빠지고요. 네, 거의 일로 빠질까? 이 정도로 빠지고 얘를 사거리 3에 공격력 3으로 때릴게요. 네. 알겠어. 아, 더 빠질까? 뭔가 인프라면 한 명이 근데 저희가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저희가 난이도를 절대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 보통 아니면 쉬움으로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렵게 하시니까 자 카드 뽑아주세요. 네. 와. 왜요? 왜 고민? 야, 얘네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얘를 때릴까봐. 아니 제가 요 앞으로 아 들어 갔는데 못 들어오죠. 자, 저거 어둠 쓸거예요 제가. 네, 어둠. 아 얘네들이 만든 어둠을 본인이 쓰시겠다? 네, 너무 좋은 거네요. 어 0, 곱하기 0, 아 0 곱하기 네. 이럴 때 같이 나오다니. 3.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죽네요 그래도. 그래도 3 데미지면 죽잖아요. 네, 어 딱 네. 죽였어. 네 잡았습니다. 뿅뿅뿅. 그러면 네. 제가 저 앞으로가 아 그건 너무 위험한가? 그래도 근데 어차피 명, 오는 거 하나밖에 못 와요. 어차피 여기서도 아 거기서도 네 어차피 한 명이에요. 아 그래요?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자리가 나게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근데 저기 문 위에 서시면은 제가 요거를 못 해주거든요. 저랑 붙어 있어야 돼가지고. 아 그러면 그냥 여, 무조건 여기? 여기? 예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여기 있으면 근데 얘가 죽고요. 얘네가 들어와요. 아 로봇은 저 여기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로봇 죽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그 전데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여기 가야지 되는 거죠? 아니면 미리 제가 더 빠른 빠르죠? 그렇죠. 순서가 반대였으면 그냥 제가 제 여자에서 했으면 됐는데 약간 실수했네요 그럼. 근데 이 상황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에 쑥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포기해야겠는데. 아니면은 아쉽다. 잠깐 아니에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긴 하죠. 카드는 쟤네한테 맞는 게 생각보다 아파서 지금 4딜이거든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둘이 때려요? 둘이 한 명만 때려요. 때려. 어쨌든 어디서든 두, 한 명만 때리죠. 문만 네. 넘어서면 이제 한 명만 네. 때리는 거 근데 그래도 제가 더 앞으로 가는 게 다른 사람 이동이 편하잖아요. 어쨌든 이 맵, 이 게임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보물도 먹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그럼 그냥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결국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죠. 가만히 서서 땜장이한테 뭔가를 받을 것인가. 근데 제가 받아봐야 얘네들만 맞지 그냥 저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갑니다. 그래서 여기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밖에 있으면서 애들이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는 게 나쁘진 않은 선택인데 그랬을 네. 때는 쟤네 데미지가 너무 아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낮아도 돼요. 그래서 어디서 이동하신 거예요? 여기 여기서. 여기서. 네, 세 칸. 이 어? 여기서? 세 칸이 여기인데. 어? 아, 그런가? 네. 아, 심지어 방어 이 세 칸이네. 이동이 없어요, 지금. 두 칸 가야 돼요. 칸이네. 그러면 못 가는데? 거기 못 가는데 어차피? 왜 이 카드를 잘 좋은 카드라고 두 개 올렸는데 그래도 방어 1 켜니까 좋은 카드라고 옮겼는데 도움 되겠는데 아 근데 그래도 저를 못 막잖아요 그럼 오면은 어차피 얘가 맞으니까 아 빠르니까요 뭐야 뭘 잘못했지? 카드를 잘못 가져왔네 공격도 못 먹어 뭐야 이게 뭐 하신 거죠? 뭘 하신 거죠? 나 뭐 한 거예요? 아, 너 뭐 한 거야? 괜한 고민을 하고 있었네요. 이동이 모자라네. 이게 뭐야? 아 신발 신발. 아 나왔다. 타마님 천재. 하나 둘 셋 넷. 네 타마님 천재. 거기다 방어까지 켰어요 덕분에. 어 키고 때려도 네. 아 요걸로 네 칸 하고 요걸로 때려도 되고 요걸로 때려도 돼. 아 이거 어차피 하나니까. 어차피 네, 그게 낫죠. 알겠어. 어 타마님 없어서 큰일 날 뻔했어. 저 이걸 신고서 내 신발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고 의식을 못했어. 착용감이 좋아서 이제. 착용감 까먹었어요. 신을 줄 몰랐던 거죠. 아, 몇 번 데뷔인 거예요? 저 지금 번호가 안 보여요. 3번. 3번을 다나마를 공격력 3으로. 얘네 분리 네, 네, 두 대로요. 두 개. 오, 4딜. 어쨌든 4딜. 어, 똑같네. 4딜. 네. 아, 알겠습니다. 3번에 4딜. 아, 1 모자른다.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저도 끝입니다. 네. 방어 1 켰는데 얘네가 어떻게 때릴지 궁금하네요. 다음 턴에 기뉴식인가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기뉴식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틴커러의 기계. 때릴 수 있죠. 못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려요? 이동이라고요? 이동 1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신에 이번에 확실히 막아주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둘이서 틀어 막아버리네요. 나 틀어 막았죠. 사걸리 틴커러 실제 틴커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도 뭐 막혀가지고 이동이 많은 오케이 없대요. 한 칸 앞으로서 돈 먹고요. 네. 로빈님 직업 해금 되는 거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저 해금 쉽지 않아요. 탈진 8번도 말이 됩니까? 하고 도와드릴게요. 본인도 안 좋아하실 건데. 알겠습니다. 난 모르겠고. 모르겠고 도와는 드린다. 시청자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드 보여주세요. 네. 이동 기본 이동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상단 행동으로 치료 3전 3포인트에서 해줄 수 있는데. 네. 치료 다 닫거든요. 누구라도 해줄 수가 있어요. 치료 3포인트를. 근데 저는요 이 점 해봐야 뭐 중독되신 분 있잖아요 아니면 스쿼드를 피가 너무 없으니까 중독된 사람한테 쓰기엔 좀 3점 좀 아깝긴 아 그렇긴 하죠 누가 중독이 이 틴커러가 본인 중독 네, 저희끼리 그리고 얘도 3점. 중독인데 얘를 이번에 3점 해봐야 어차피 뭐 전투 로봇한테 비말 감염 시켰거든요 네. 스쿼드를 회복해주세요 스쿼드한테 그럼 3점 회복을 네. 네, 감사합니다 뿅뿅뿅 네. 하고 어차피 저도 기뉴식 해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틴커러도 끝났고요. 기뉴식 얘만 맞으면서 다 기뉴식 하고 있어. 얼마나 느긋한가. 뒤에서 피카츄가 던지고 있고. 근데 저도 기뉴식 한 상태에서 맞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죽진 않겠지, 12니까. 자, 어차피 4밖에 못 맞죠. 네, 나이트 데몬이 2번과 3번과 4번이 행동할 수 있는데 3번만 때립니다, 저를. 4로 때리고요. 무섭기는 해요. 자, 카드 한번 맞아볼게요. 뿅. 어이구, 5딜. 자, 털가죽도 끝났고. 아무것도 없죠, 저. 네. 털가죽 하나 맞으면 되네요. 아니요, 이것도 썼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요? 네, 맞죠. 아, 가는구나. 그러면 4 데미지죠? 네. 어, 나 다음 턴에 죽나? 이러면? 죽지도 않을 것 같아. 8인데? 두 대 네. 때리지 않고 한 대 때리니까. 근데 나이트 데몬이 한꺼번에 막 사거리 공격 나오면 이제 머리 쥐나는데 나 사거리 공격?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못 봤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어, 그거 진짜 모르겠다. 아이, 이번에 하필 나오겠어요, 있어도. 자, 나이트 데몬 끝났고. 왠지 지금 플래그를 세우신 것 같은데. 우주 이동하세요. 우주 안 해요. 아, 이동이 없구나. 네. 그럼 끝이고 얘네도 공유도 못 하고요. 라운드로 끝나서 이제. 넥스트라. 방송 안 꺼지나? 어, 네, 어, 살았다, 살았다. 자, 저든 긴 유식이기 때문에 그냥 다 한 장을 제발. 쿠폰 뽑으신 분들 다 다시 섞으시면 돼요. 맞네, 맞네, 맞네. 아이고, 마이너스 들어가는 게 싫다. 저 저주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저주 무서워.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왔는데, 세 장 들어있잖아요. 저 두 장 뽑았습니다. 이제 안 나오죠. 아, 아직 한 장도 제거를 안 하죠. 디스어드밴티지 내가 이렇게, 네. 이렇게 남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가 나오면 너무. 다하게 클 것 같아. 안 나왔으면 좋겠어. 디스어드밴티지일 때, 쫙쫙해서 저주 뽑아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어차피 두 장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올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봐서. 지금. 핸드가 이제 슬슬 나는 좀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아파서 이제 분열했으면 좋겠네요. 1딜로
툭툭툭 잡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잡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저기 앞으로 가긴 또 그래요. 우주 때문에 우주가 저절로 죽길 바라겠지. 어차피 3딜씩이면은 아 네. 쉴드까지 4딜인데 네. 그냥 기본 공격 3이라고 생각하고 툭툭툭툭 치면서 가면 돼요. 네, 카드 정했습니다. 긴 휴식 아니에요? 아 맞네. 아 원래 뭘 정하려고 그랬냐면 없애는 카드. 카드 근데 그 버리는 카드를 정하다가 말고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 완전 생각 모자라다 정말. 무약은 소모됐고. 저는 언제나 노예 카드를 먼저 없애게 되더라고요. 하셨나요? 근데 저도 긴 휴식이에요. 하셨 고르셨나요? 저는 지금 고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입력을 해놓을게요. 네. 저도 99 입력하고. 템장이도 아 근데 카 템장이한테 그거 받았어야 되는데 아, 맨날 생각을 그쵸? 그때그때 아, 상황이 휩쓸리기 때문에 근데 2라운드 그러니까 두 번째 핸드 소진될 때만 써도 괜찮다. 아 유인성님 질문하셨는데 스토니님이 대답해 주셨네. 중독은 힐하기 전에는 휴식이나 차례 지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휴식하면 풀려요. 휴식하면 짧은 휴식. 힐하는 대신 풀려요? 아니면 풀리고 힐도 됩니까? 안 돼요. 네, 힐이에요. 힐은 안 되죠? 그냥 힐. 상처는 돼요. 네, 부상이 저 기뉴식 아직은 표시하면 안 되지, 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피카츄 와서 때릴 거고. 자, 두 분 빨리 정해주세요. 카버리가 안 닿아서 저는 못 때릴 거예요. 아마. 네. 피카츄가 죽여주면은 아니, 그래도 다 원거리 캐릭터들이라서. 네, 사건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3번 한 대만 때리면 죽일 수 있거든요. 네. 어, 잠깐 어디로 가실 거예요? 기뉴시대는 풀리고 짧은 시대는 막혀가지고 피카츄가 네. 3번 죽이면은 제 로봇이 네. 들어가서 2번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 그렇네요. 피카츄가 1로 가면 좋거든요. 여기를 비워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 하나 둘 셋 여기 잡으면 됩니다. 피카츄가 죽여줘야지 기계가 안으로 들어가요. 네, 내가 늦게 아 99죠? 네네. 아 그러네 들어갈 수 있겠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카드 좀 빨리 좀 뽑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69 네 6입니다. 아 6 빠르다. 6 빨라. 06 그 다음에 69요? 네. 69. 자, 드로우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번에 제발 원거리 공격이 나이트가 없어야 됩니다! 아, 힐 안 해? 아하! 아, 얘네 힐을 진짜 골치 아픈데. 아, 근데 체력 아픈데? 야, 이거 진짜 아프네요. 아, 근데 그래도 나이트인데 뭐는 별거 없어요. 자, 스쿼드롤부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으로 한 칸, 후방 기습. 네. 하단 사용해서요. 네. 이쪽으로 한 칸 이동할게요. 네. 피카츄의 길을 만들어주고. 아, 만들어주고. 전부 다 나은. 그리고 연막탄을 이용해서. 연막탄. 투명! 아, 네. 투명. 좋다. 투명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 잠깐만, 그걸 왜 해요? 그거 하시면 소실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공격해야지 소실되니까 그냥 켜놓고 있어요. 아, 켜놓고? 네. 나중에? 오케이. 나중에 어차피, 아, 맞네요,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 어쩔 수 없죠. 카드가 그렇게. 네, 되겠지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나이트 데모는 행동을 하는데요. 얘네들 무브인데 어택 사고, 무브는 지금 막혀가지고 네, 못하고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3번이 저만 때립니다. 네. 근데 이제 어둠 먼저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뽑아볼게요. 갑니다. 5댐이네요. 5대. 아 진짜 아파 진짜. 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드럽게 아프게 때려. 네 죽지 않았으니까 뭐. 나이트 데모도 끝났고요. 네. 자 우주가 진짜 억울하게도 다 힐. 결국 두 마리 능게됐어. 아 씨 짜증나. 이거 언제 때려요? 여덟 마리 되면 진짜 골치 아픈데. 이게 되게 낮은 확률로 나오거든요. 네. 나왔어. 그것도 두 번 행동으로. 자 그럼 피카츄 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때려서 3 때립니다. 3 때리면 죽네요. 예, 죽습니다.